왜 부끄러워하냐? 인두창기 저희가 먹으러 가는 그 한우여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먹으면 민폐겠지? 그쵸. 그치.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넣었지? 엄청 맛있는 고깃집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놔야죠. 그러면 근데 충당굴에서 내가 먹을 수 있나 이거? 먹어요 먹어요. 그래? 알았어. 네. 어, 고맙다. 맨날 몇년 여기서 시켜 먹는 데예요. 아니 우리 어린 놈의 새끼가 이거 고기도 챙길 줄 알고. 어? 소예요 친구들. 소. 소고기야? 네. 이제 가서 또 소고기 먹어야지. 아니 근데 아까 내가 방송 중에 물어봤는데 너 진짜 별일 없어? 괜찮아? 네. 그게 그런 거지? 네 괜찮아요 저. 근데 뭔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가 숨기는 느낌이 나.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말하는 근데 굳이 방송에서 물어보는 게 좀 그렇지. 있다면. 알았어 알았어. 아, 네. 아, 알았어 그럼 방송 없을 때 좀 이따 얘기하자. 네. 응 알았어. 감사합니다. 내일 카메라 그대로. 아 맞아. 어 아니야 나 담배 피워.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난 담배 피우고 싶은데. 형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조현우 누나 고생했어. 고생했어. 몇 등 했어 누나? 7등. 7등? 7주연이네. 예, 아, 저, 뭐, 오디오 괜찮았나요, 여러분? 무료 봉사. 예, 근데 뭐, 저도 재밌었습니다, 보면서. 안 돼, 또 제가 또 피러 가면. 예, 오디오가, 형들 심심하잖아요. 이 뷰 보고 있어야 되는데, 심심하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고생하면서 또 재밌었기 때문에. XL크루 가도 될 것 같은 오디오였다고요? 아니요, 근데 춤이 안 되잖아요. 춤이 안 되니까 저는 보라가 훨씬 재밌습니다 형님들. 예, 보라가 훨씬 재밌고 보라가 약간 하루하루 그 뿌듯함을 느끼는데 약간 좀 엑셀은 저는 약간 엑셀 해봤는데 약간 좀 쩌드는 느낌이어서 사람이 차라리 보라식 엑셀이 훨씬 낫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게 훨씬 낫지. 약간 너무 엑셀이 하루 막 이틀에 한 번씩 엑셀하면 약간 좀 쩌드는 느낌. 여기 잠깐 여기 카메라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같이 좀 비디오 좀 채워주시겠어요? 누나 사가유야? 아 사가유야 사가유. 아, 안녕하세요. 진짜 오늘 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겜수이 누나 잠깐 그 화장실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겜수 언니가 진짜 미쳤더만. 던파가 미래인가요? 아 진짜 던파 해보려고 한 번. 진짜로? 거기 던파 어려워요? 던파 하시는 큰손 누님들 계시나? 그러니까. 아니 저 던파가 무슨 게임이길래 도대체.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RPG 게임 아닌가? 어 RPG인데 약간 키보드 워리어 출신인가? 계속 말을 잘해. 아니 그거는 6년 동안 내가 묵혀둔 걸 오늘 다 쓴 것 같아요. 말을 잘해. 그래서 뭔 멘트를 쳤길래 저런 멘트가 나왔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와. 약간 롤보다 더 하나 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던파가? 이미 최강의 멤버라고요 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방심하지 말고. 아 방심은 안 하죠. 방심은 안 하는데. 와 말 많이 했대. 목 잠겼다 또. 아니 누나 도가니는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까 도가니를 몇 번을. 예. 지각만 안 하면 되죠. 오늘 그래서 1시간 일찍 왔습니다. 진짜 지각. 와 딱딱 형님 5천 개. 겜순이 위주죠. 괜히 겜순 누나 어디 갔어? 겜순 누나. 제가 겜순 언니 하려거든요. 빨리 신경 허리요. 와 진짜 미쳤다. 와 겜순 언니 그때가 아니야. 지금 와야 돼. 와 미쳤다. 멋지. 감사합니다. 대신 전달해드릴게요. 겜순이 위주로 빨리. 뭐야? 5천 개 갔어. 딱 나온 거? 겜수도 위주로 가달라고. 아니 뭐야. 언니 빨리 지금 원샷 받아 원샷. 와, 오빠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뭐지 어제부터 방송해가지고 지금 얼굴 상태도 좋았는데. 대표님 작가님께서 겜수도 위주로 가달라고 5,000개를. 와 감사합니다. 안 돼, 안 돼, 겜순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아, 예. 비디오 오지 나 말아주실래요? 죄송한데, 네. 아유, 안 돼.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나. 괜찮잖아. 가자! 언니, 근데 나 이거 있는데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야, 내 차 탈 사람. 이 언니! 나와. 빨리 나와, 세 명 나와. 이 언니! 지하나! 지하나! 지하나 올라오라고.
오라고. 지금 빨리 오라고. 어서. 사연이 이거 미터기 좀 켜주시고요. 제 미터기 지금 켜주시고 저희 지인이 오고 있어서 2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빨리 오라니까 진짜 씨. 기사님 잠시만 소리 좀만 지르겠습니다. 예. 야! 먼저 가세요가 아니고 차 없는 사람들 다 불렀잖아. 죄송합니다. 아, 이 새끼들은 진짜. 나 하는 것들 보면 진짜 뭐가 그냥 빨리 오라고. 아, 대표님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까지 내려가가지고 여기 문이 안 열려.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뭐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랬지. 죄송합니다. 그냥 저 늦어놓고 왜 무슨 뭐 이유를 이렇게 따박따박 진짜. 죄송합니다 하는 건가? 빨리 가요. 앞에 가져와요. 뭐 하면 그냥 맨날 뭐 대표님. 그럼 나는 무슨 친구를 뭐 뛰어왔어? 여기 뛰어왔다 나는. 죄송합니다. 기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빠가 좀 그래요. 우리 저희 아빠가 화가 많으셔가지고요. 또 나 아빠라 그러네. 네. 또 씨. 그만하세요. 아빠. 햄스는 우도 안 챙겼어? 아니 우도 챙겼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아 근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어? 아니 아무리 우리끼리 편하긴 하지만. 아니 우도서 분명히 챙겼거든요. 분명히 챙겼는데 이게 어디 갔는지. 근데 지금 이게 막. 아 근데 아 으첸 할 수 있어요. 그 다른 추리닝은 있어. 가서 하려고. 아니 이제 겉에 입고 있어. 겉에. 어 아직 가가지고. 아빠. 서진택. 네? 너 다음 모의고사 언제야? 모의고사? 어. 아니, 아빠도 대학교 들어갔어요. 너 대학생이야? 네. 아니, 너무 관심이 너무 뜨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동 갔다 오니까 막내딸이 대학생이라고. 아니, 등록금도 안 주시더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혼자 그거. 근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10년이, 10년이. 10년. 아, 10년. 10년이. 가는 길, 같은 길이어서. 지안아, 뭔가 마음이 아프다. 한 달 동안 존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대표님 다음 달에 반전, 반전을 그래, 위한. 그래. 근데 이분은 누구셔? 아저 이분은... 카투라는 사람. 아 아까 그 청소 아주머니. 바닥 청소. 같이 타기로 해가지고 바닥 청소 열심히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겜순이랑 얘네가 같은 차 타는 게 맞나? 뭐 제가 너그럽게 뭐 이해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한숨 쉰 거야? 큰 숨 쉰 겁니다. 왜 웃어? 숨을 크게 쉬었을 뿐이야. 아 배고프다. 가자마자 바로 그 어 1등부터 5등 위에서 그거 세팅하고. 네. 어? 넵. 대답 똑바로 안 해? 넵! 넵! 응. 가가지고 절대 이제 고기 니네 다 1등, 5등 위주로 고기 구워주고. 넵! 뭐 어디 불만 넵. 있으신 거 아니죠 혹시? 그러게 애들이 뭐 불만 있으면 갈래? 뭐 아니 편하게 귀가 하셔도. 어. 아니 귀가 왜? 내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바로 옆이야 여러분들. 우리 왔던 데로요? 우리 맨날 왔던 데. 여기가 기가 막혀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 사장님 나보고 빵긋해 아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여기, 예, 사장님. 오늘 고기, 예. 고기 좀 봅시다. 네, 사장님 오늘 저기 고생 좀 했으니까 소고기 좋은 걸로다가 쫙 좀 해주세요. 우리 멤버들 별로 싹 다 해가지고. 여기가 아주 고기가 여러분들 기가 막혀. 사장님 오늘 요 카메라 갖고 왔어요. 그 유튜브 올릴 걸로. 그쵸? 네, 잘 찍어서 올릴게요. 제가 맛집 있다 그래가지고. 네. 양촌리, 양촌리. 주소는요. 강남구 도곡동. 그거 찍어서 보내줘. 요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와, 좋다. 야. 오늘 꽃등심 좋네요. 예. 아니, 여기 여러분들 맨날 그 연예인들하고도 다 일로 오고. 여기, 이, 저기, 그, 기획회사. 네. 여기 단골이에요. 막, 그냥, 옥지은이 팀들도 오고. 뭐 뮤지컬? 네. 네. 많이 왔어요. 들어가서 자리하고 애들하고 빨리빨리 세팅부터 하고. 네. 어디 가세요? 집에 갈 건데. 네? 아니 뭘 집. 왜? 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 동료 진짜 여기 마음에 들어요. 주문 했어. 했어요? 24시고 연중무휴해. 우선 네 소고기로 쫙 해주세요 그냥. 네. 소 먹다 뒤질 때까지 그냥. 동네가 마음에 들어. 24시라서 좋고 언제 어디든 와도 되고. 아 이사 잘 왔다니까. 동네가 그냥 맛있는 것도 많고. 뭐야 이거. 형 어딜 가요. 키키키우겜순이 살치살 환장하니까 살치살 먹여줘요. 아 형님 살치살 먹다가 진짜 뒤셨다는 얘기 듣도록 제가 살치 위주로 깸순이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와 엄마. 알겠습니다. 안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그럼 이건 최군. 와 저도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엑셀은 여러분들 할 만한 것 같아. 그쵸. 주차 공간도 편하고. 서정아 너 무슨 추석 선물 그거 어머님이 주신 거야? 아니요 아니요. 너가 직접 준 거 아니잖아. 어머님이 아니, 주신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언니, 통화할게. 언니, 아니 이따 전화할게. 남자친구냐? 아니요 도리 언니. 도리지 왜? 언니가 명절 잘 보내라고 막. 어머니 주무시냐 지금? 저요 모르죠? 12시인데 주무시지 않아요? 재생맡은 소리통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요. 소고기엔 와사비지 와사비 갑시다. 왜? 맨날 방송 얘기해서 스트레스 받아. 어머니가 왜 스트레스 받아 왜? 아니 엄마랑 아빠랑 이제 집에 있으면 맨날 방송 얘기만 하니까. 너한테? 네 저한테 계속 막 방송 훈수 더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엄마 아빠가 방송을 뭘 안다고. 쫑아리가 제일 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막 어 너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너 겜방 안 키냐 뭐 합방 어디 가냐 누구 만나러 가냐 이렇게 다 물어봐요. 어, 그러면 아니, 본인들이나 잘하세요 이래야지. 어? 엄마 딜러 신입학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 하지마.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나도 우리 아버지 나한테 방송적으로 한마디도 못해. 왜냐면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 선은 넘으면 안 돼. 맞아. 그래서 전 집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나가. 분가해. 그래 나간다고 할 건데 분가 하겠다고. 뭐라고? 분가? 분가 한다고? 분가 하겠다고. 근데 다치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나가서 살겠다고 했는데 나가는 것도 안 된대요. 아니 희대의 명언 있죠. 연보성 명언. 어머니가 보라를 아세요? 왜 봐. 아니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나가서 살겠다 했거든? 근데 나가는 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방송 얘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나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건데 왜 뭐라 하니? 어떻게 어머니 시청자인데 근데 야, 엄마 말이 맞았어 아니지. 야, 너 왜 5등한테 자꾸 뭐 개기냐? 그래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아, 야 나는 근데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왜 자꾸 내 옆에 있냐 니네? 들어가서 세팅해. 세팅이 다 돼 있어가지고 어? 아직. 어? 아, 언니 아, 말을 그렇게 안 해서 세팅하러 가겠습니다. 말 대답 진짜 진짜. 그렇잖아. 어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뭐 네가 못했는데 왜? 왜? 아니 지금 말 대답 안 해 자꾸 저. 어디 감히 진짜 답답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어이구 우리 햄순이 너무 아이 너무 남다지러워서 그럼 너무 어 잘했네. 언니 다음 달에 그 옷 좀 나 좀 빌려주라고. 기운 좀 받게. 안 맞아 흘러내린다고. 네. 조심해야 된다고. 야 조용히 해 조종아 진짜. 너 다 흘러내리면 어떡할 건데. 아 저기 지안아 아빠 너 5등이구나. 미안 조종아 미안. 지안아 네 집중 좀 하자. 쉽지 않은 그 누나들 아니 이제 10등 주제 지금 5등 하신 분한테 왜 저 아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이모 이네 마이모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아. 잘할게 내가. 앉아 어디로 앉아? 아니 막 앉아. 어 1등은 여기 앉아. 내 옆에 앉아. 그럼 어? 여기 1, 2, 3, 아니 너 왜 나 자꾸 피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1, 2, 3, 4, 5등 4단인 여기다. 제가 앉아도 될까요? 뭐? 아니 그 저쪽으로 가면 네, 아니 오빠는 일단 신입학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홀퉁 양풀 너무 깜짝 놀라서 저 원래 오늘 꼴등만 하지 말자 그런 마인드였는데 아 근데 게임 햄순이가 일로 와. 왜냐면 뒤에 분들 안 나오게. 동아님 아 내가 가운데 앉아야겠다. 그래야지. 나 쪼가라. 아니 왜? 제 옆자리에 한 명씩. 어, 아 한이 한 명씩 붙여서 노는 건데. 그냥 쪼가라 왜 이렇게 해, 나를? 어? 아니 피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옆에 한 명씩 앉아야 되니까 그렇지. 아 근데 한영은 왜 이런 거야? 나 노안이 아닌데? 이거 뭘 한영은이냐? 너 뭐 뭔 종아리야? 뭔 종아리야? 뭐가 대박이야? 나 손댓밭 없긴 해. 맞아. 없어. 어. 남는 사람 가져야 되는데. 아이 좋다. 현준이 옆으로 와, 형 옆으로. 예. 멋있다. 한덩이 집. 이거지. 아, 야 거기도 마블링 좋네. 아 이거 진짜. 아, 야, 때깔이 아주 그냥 야무지네. 다 왜 이렇게 아가? 아까운데? 그러니까 진짜 니네들 진짜 움직이는 거 보면은 느릿느릿 진짜. 어, 형 저 소맥 하나 갖고 와라. 네, 오늘 같은 너무 빨리 움직이다가 지금 신발만 챙기고 외투도 챙기고. 네, 언니 너무 안 챙기고. 술 보내가면 될까요 사장님? 어. 아니 근데 먹고 다시 회관 바로 옆이라서 회관 가면 돼. 그 진로 세로 가로 그 뭐 에이 진로 세로 가로가 무슨 드립이야. 진로 테라 진로 테라 10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내시면은 누구예요? 저요 저 저예요. 언니 이 사람이야? 나원이 시녀지. 아니 나 다빈이. 다빈이 언니 아니래. 아직 내 시녀가 될 끝까지 아니, 올라오지 못했어. 시비하나 십시하나. 네. 어! 아이고 아이고 저러니까 너무 거예요. 아, 아니 테라요 테라. 테라. 진로 테라. 네네. 순씨 혹시 어디 있어요? 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맞아. 신기해. 우리 에어컨 좀 시계 좀 맛 좀 보여주세요. 에어컨이요?
네. 에어컨 18도로 부탁드립니다. 맛있겠다, 그치? 아니, 야, 그래도 물은 좀 따라놔야 되지 않겠니? 따라놨어요. 어. 그래도 시간이가 야무지네. 다행이다. 따라왔습니다. 야무지기라도 해서 좋아. 그 옷 빌려주는 거 생각 좀 해볼게. 네, 감사합니다. 그 잘 생각해주세요. 다음 달까지는 대표님 계속 그거죠? 이대로. 아니야, 아니야. 오늘만 아니야. 그거 왜 물어봐? 뭐? 그거 왜 물어봐? 아니, 궁금하니까. 심하. 근데 지안이는 사실 지금 죽을 맛이지. 한 달 동안 방송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휴지 방금 그래도 된방으로 나름인데. 나 지안이는 그냥 괜찮아. 오늘 바쁘신가 봐요 오늘. 맞아. 왜? 오빠들. 아, 뭐 다른 오빠들은 쳐놀아? 뭐 겜순이네 오빠들은 뭐 백수야 그러면? 시간이 뭐 널널해서 풍 쌌다 뭐 이런 시청자 비하 발언인가? 아니 근데 그 지맨 성대모사를 하실 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시네요. 빙의에 빙의. 아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표정까지 완전. 어 그래요 지금. 식구 안 걸고 드시는 거예요? 어? 여기 화면 여기 나를 여기 안 찍고 찍잖아. 있잖아. 쉽지 않아. 이 오빠한테 뭐라고 진짜 뭐래요? 쉽지 않아. 아니, 쉽지 않아? 너랑 같이 크루하기 너무 쉽지 않아. 쉽지 않네. 아니 현준 오빠도 그거예요? 현준 오빠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냥 자연스럽게 좀 해. 눈치껏 해. 눈치껏. 어 무슨 진짜 일일이 멘트도 잡아줘야 돼 진짜. 어? 어디가? 아, 뭔 리액션이야 방금은? 음료수 가져가. 아 음료수. 신입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쫑아리가 제일 귀여워. 아 그래 그래. 근데 지안이 잘못 돌아다니면 저 베트남 알바생인 줄 알고 사람들이 뭐 시킨다고. 우리 여기 많이 왔었어 그치? 그치? 고기가 저게 더 큰 건데. 어 그래. 제일 귀한 분이라서 맞아요.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고기 먹고. 진짜 보겠습니다. 네, 네. 다 넣어주세요. 네. 진짜 내가 할게 오빠. 그래 너가 해. 아 닭콩이처럼 있으면 안 돼. 알아서 구중처럼 10등처럼. 아니 세팅. 아니 세팅만 해 조용히. 그래 줘. 어? 괜찮아 앉아 앉아. 앉아? 어, 누가 보면 지가 뭐 잘한.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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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해주는 거야 예쁘다. 예쁘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이소 안 하고 가만 있어. 아 근데 지안이는 진짜 최근에 한 거죠. 다른 크루였으면 당일 퇴출 한 10번 당했겠다 진짜. 와 누구야. 아 이제 나가는데 쫓겨가지고 이제 갈 데 없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 내 사회성이 조금 예 떨어질 수 있어. 잔이 비었다. 어 야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거. 아니 사장님 어느 정도 작업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밑에가 좀 이거 되니까 근데 지안이 귀여워서 진짜 자? 자기 자기 전화가 오셨어 어머님이. 아 진짜요? 어 걸어놓고 아니 어머님 저기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저 쫑아리 아, 그 전화 드린다 생각보다 너무 늦었어가지고 제가 끊었었는데. 네네. 아, 안 주무셨어요? 아, 지금 저기 큰딸 내가 우주를 데리고 와서. 예. 지금 밑에 배웅하고 올라왔어요. 아유, 아니 다름이 아니고 쫑아리가 오늘 뭐 추석이라고 한우 세트를 갖고 왔어요. 네. 아유, 어머님, 아이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이가. 이거 제가 드려야 되는데. 예. 아니 아니요. 진이가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진이가 네. 요즘에 좀 지쳐보여요 어머님 집에서 네. 잘한다 잘한다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원래 집에서 네. 자존심을 올려줘야 돼요. 아 네. 어. 알겠습니다. 진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진이 네. 가출? 아 진이가 네. 분가를 하고 싶다고. 아 분가를 하면 근데 그게 되겠어요 아직 어린애가. 그렇죠 아니 그래서 뭐 그 아무래도 BJ들이 다 각자 개인 방송을 집에서 하는 애들이 아무래도 잘 되다 보니까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어떤 창의적인 게 있어서 자취죠 자취. 신입한님 별풍선 네. 10개 감사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램프의 요정진이 화이팅. 저는 하여튼 어머니 이거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제가 이거 뭐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저희 크루 성적표나 이런 거 잘 정리해서 따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어머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성적표를 왜 보내냐고요, 크루 성적표를 엄마한테. 아니, 왜 자꾸 분가를 나한테 시켜달라 그래. 뭐 자꾸 나한테 시켜달라 그래, 왜. 응? 어 잠깐만 야 너 포르쉐 저거 뭐야? 야 나는 저런 거 보면은 저런 거는 누가 타나 싶어. 맞아. 저거 막 몇 억하지 않아? 몇 억이죠. 저런 거 보면은 막 강남에 보면은 막 여자 막 어 젊은 애들도 저런 거 타던데. 아, 건물 사장님 건가 보다. 민구마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민구마님 감사합니다. 어? 총 민구라분 감사합니다. 민구라분. 아 근데 소고기 왜 이렇게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내가 할게. 맞아. 거기 진짜 조연. 아 우리 안님께서 조연이 아,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야 촉촉아 방송 보고 있지 빨리 와 와서 먹어 그래. 오늘은 형 명령이야. 야 이거 다 탔다. 아, 아니야 안 익었어 아직. 그래서 지금 먹어야 돼. 아 그러고 보니까 도희 신녀가 옆에 있네. 지금 먹어야 맛있어. 한 KTX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영 식사 맛있게 드세요. 네. 아니 게임 순이 신녀는 누구였어? 다빈이지. 다빈이 왜 안 와? 신녀가 빠져가지고.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답답하다 진짜.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근데 좀만 더 커서 좀만 더. 닭공 언니가 구워주면 잠깐만. 다 오는 거예요? 닭공 언니가 혼자 있냐고. 저쪽 테이블은 다 고기가 완성되면은 갔나 봐. 심지어 닭공이는 신녀 지목도 못 받았어. 저도요. 너? 네. 너 받았잖아. 저 안 받았어요. 알아서 옆에 앉아. 왠지 알아? 그지 같은 기운 옮기 싫어서 애들이 지목 안 한 거야. 어, 쟤랑 엮여서 내 야, 나도 풍 안 터지면 어떡하지? 1414개 감사합니다. 아유 우르르 딱딱님. 김춘 대표님은 벌써 받으셨네요. 고맙습니다. 벌써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소고기 미쳤다. 아 이제 오는 거야? 저번에 왔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아니 형님 잘 먹겠습니다. 아니 뭐 갈비 자르냐고. 민구마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못 받은 분 한 명 드십시오. 다들 제빵하십시오. 아, 누가 못 받았어? 민구마님 혹시 전가요? 고맙습니다. 안녕. 이사일 물통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아 물통님 꼭 지안이 많이 먹으라고. 지안.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지안. ABILITY 밑줄 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얀얀이 힘내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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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님. 감사합니다. 민구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체인점 씨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야야야. 전가요 그럼 형님. 감사합니다. 야 포르쉐 뒤에 벤츠다 벤츠. 와. 와 씨발 존나. 나 이런 거 존나 신기해. 번호판 안 찍어야지. 와 벤츠다 벤츠. 와. 오늘의 닭다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깸순이가 어? 지목하는 사람이요. 포르쉐 포르쉐. 깸순이가 지목하는 사람 먹으래. 오케이. 아, 너 답이 연락. 깸순아 한 명 지. 신여는 답을 내겠습니다. 신여왔습니다. 와 잘 나간다 부자들. 와 우리 조이 큰 손형들한테 기프티콘 주고 있네. 아, 아. 많이 먹어. 고생했어. 야 그리고 오늘 봄에 이제 추석 동안 한동안 또 못 보는 멤버들 못 보잖아. 그러니까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르르 딱딱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먹어. 이내 먹다가 피자. 야 우리 빵국이 없어. 이원이도 많이 먹어. ABILITY 밑줄 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얀얀이 좀 먹여주세요. 와 미쳤다. 나 받았어. 와 소고기 환장한다 환장해. 맛있겠다. 여긴 근본이긴 해. 냉면 시켰어? 아 안 시켰어. 야 머리 좀 찍어봐. 기다려달래. 야. 와. 와. 잠깐만 내가 침년이었나? 처음 굽는 거야 이게 이거. 냉면 안 돼. 어? 어? 야, 카메라 돌려, 카메라 돌려. 아, 이미 찍혔어. 와사비랑, 와사비 있죠, 고추냉이. 털림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와, 가순 떨령님께 식사시다게 형 깸순이는 살치살 황장해요. 살치살. 아, 살치살도 있어요. 아, 뭐라네.
없어 오늘? 그러면 또 좋은 거 많이 주세요. 네. 저희 찌개도 안 돼요? 찌개는 하나씩 주세요. 된장찌개. 에어컨 좀 틀어 주세요. 네. 야, 니가 틀어라. 우르르딱딱님 별풍선 53개 감사합니다. 장풍자 먼저 잘게요요. 딱딱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님 문 닫아볼까요? 시원하게. 신입한님 별풍선 170개 감사합니다. 우리 하녀 조연이 잘 굽고 있나? 도희 배고프다. 너무 잘 굽고 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아니야? 너무 취했어요. 아니 너무 두꺼워. 맛있게 구워줘. 아니 이거? 이거 너무 두꺼워. 이렇게 두꺼운 고기는 어떻게 구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굽고 이렇게도 굽고 고기가 많고. 한번 먹지 않을까? 한번 먹자. 줘봐 몇 개 내가 구워줄게. 괜찮아 너는. 너무 맛있어. 진짜? 널 신여로 할 걸. 근데 이거 보여준다. 아니야, 여기 거 잘하고 있어. 그니까. 야무지게 나는 미디엄 레어로다가. 아, 네, 알겠습니다. 맛깔나게 구워드릴게요. 술 마실 사람. 옛날에? 나도 마실 거야. 아빠가 주는 거 먹어도 돼? 어, 그럼. 왜 아빠? 그럼. 10% 벌었어요? 시콤은 어 걸게. 안 보이. 에이디아 리얼티와의 빅줄 김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고기가 찬란하구만. 얘들아 너무 고맙다. 야 근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좀 재밌었다. 그렇지? 신입한님 별풍선 170개 감사합니다. 다비나 너는 게임순이 언니나 챙겨야지. 야 그리고 오늘 5등부터 10등 애들 내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웃기려고 한 것들 너무 상처받고 그렇으면 좋겠어. 알았지? 네. 어 그래서 더 발전하길 바래. 네. 멘트가 진짜 장난 아니시던데요. 나도 이제 막상 막 엑셀린이시던데요. 나 사실 나도 또 하나의 박광우가 내 마음속에 있어. 빙의를 하시는 거 성대모사가 아니라. 진짜 누구 하나 조질라면 조지지 나도. 나는 이번에는 소고기 하나 더 먹고. 어 그 다음에 나는 돼지갈비 좋아해. 돼지갈비요. 소고기는 좀 물려. 이유만의 실버님 별풍선 100개 실버님. 감사합니다. 이유야 오늘도 수고했어. 맛있게 먹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래도 도가니를 한번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ABILIKY의 밑줄 김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이런 최군이 마음에 들어. 이래도 한 잔해? 예, 신입한님 별풍선 예. 170개 감사합니다. 연플 유. 야 오늘 차 갖고 온 사람들은 내가 대리비 다 5만원씩 줄 테니까. 오, 진짜요? 대리해서 편하게 가. 예. 5만원이면 웬만하면 다 가잖아. 맞아요. 차 갖고 왔는데 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오늘 또 추석이니까 얘들아 다들 덕담도 많이 주고받고. 네, 끝다. 진택이. 아이, 언니 먹을 거지? 언니 먹을 거지? 언니 가 오늘 안 힘드셨어요? 어, 잠깐 치마 써요. 아우, 치마라 뭐 환장을 하죠.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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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깸순이 차 없어요. 깸순이 투덩이에요. 아유, 마음껏 먹어. 다 먹어, 얘들아. 대표님 오늘 안 힘드셨어요? 뭐가? 저번에 제일 처음에 일 때 아니야, 그때 힘든 척 한 거야. 나 사실 17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쫑알이 진짜 오히려 막 시청자 귀엽다, 계속 늘고 동네. 시청자들이 크크크 하니까 좋던데. 그러니까요. 채팅창 빨라서 난 좋던데. 재밌게 해주시니까 더 많이 파악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재밌게 방송하는 게 1차라. 그래서 사실 오늘도 막 새벽까지 하면 더 받았겠지. 근데 적당해서 끈 거잖아. 왜냐면 막 너무 오래 하면 안님 별풍선 170개 안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과하게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니야. 재밌게 봐주셨으면 다행이죠. 근데 또 뭐 각 잡고 새벽까지 했으면 100만 개로 가능했어. 에이 그냥 하지. 근데 야 촉촉아 측측아 와라 빨리. 우와 어디 가서 또 얘네 또 밥 먹 방송할 때 또 밥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촉촉촉촉촉. 야
다들 음료수든 뭐 맥주든 다 따로. 예. 한 잔 가득하게. 콜라 좀 주세요. 사이다 먹을까? 술 먹어야지. 그래, 따로 따로 각자 따로. 고기 가져. 사이다도 두 개예요. 두 개 주세요. 얘들아, 한잔하자. 이번에 뭐 우리가 너무 함께했던 간부들도 뭐 나가고 뭐 멤버도 많이 나가서 니네 약간 좀 밍숭맹숭하고 뒤숭숭할 거 알고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체감해잖아. 뭐 몇 명 나갔다고 해서 체간애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욱더 똘똘 뭉쳐서 연말 콘서트까지 최선을 좀 다하자. 그리고 숫자가 줄었지만 또 반면에 아 이 새끼들이 안 듣네 씨발 진짜 X같네 진짜 맞아? 아 이건 민가요 나 지금 뭐라 그랬어? 잘 해보자. 너네 뭐라 했어 지금? 뭐라고? 네 민숭맹숭 못 들었지 언니? 민숭맹숭 내가 진짜 뭐 어찌됐건 얘들아 숫자가 좀 줄었지만 줄었다는 건 그 정도로 우리가 더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거니까 알았어 뭐, 내가 건배 자, 내가 최근에 하면 똘똘 뭉치자는 의미에서 내가 최근에 하면 그래 똘똘이 가자 자 최근에 똘똘이 똘똘이 똘똘이야? 똘똘이 치맛살 치맛살 사장님 여기도 치맛살 한다 어디 건데 없다 한다 사장님 지금 있나요? 아 뿌리게? 누구한테 뿌리게? 뭐라고? 청약 아니 맞아 아니 아니 근데 방금은 좀 도희 아무리 아 근데 방금은 좀 심했다 아니 그렇게 안 했고 나한테 대표님 고추도 먹고 싶어 아니에요 대표님 아 그니까 아니 그건 좀 너무했지 아무리 그래도 임마 나도 임마 순정이 있어 공하지마 쪼마리는 똘똘이가 멋집니다 이꼬리가 빵글 올라가 있었는데 빵글 야 이런 거 재밌잖아 야 그래 쪼마리 어떻게 분가시켜줘? 어머니 설득시켜줘? 아니 설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의 선택인데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 부모님의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진짜 나 개인 방송 편하게 하고 싶다 네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지 네 아니 아. 왜냐면요 이거 뭐지? 부모님이요 알았어 방송 모든 걸 다 보세요 알았어 근데 알았어 몰랐는데요 알았어 몰랐거든요 저는. 알았어 근데 갬방을 보고 계셨다니까요 알았어 아니 우리 엄마도 봐 그게 아니라 문 열고 나오면 거실에서 보고 있다고 DJ V 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V가 황이가 만나게 먹으라 알았어 네. 근래가 못해 심지어 비로분이에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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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 언제 하면 돼? 언제요? 언제 나와서 하고 싶어? 11월? 11월까지는 좀 알아보기 빡셀 것 같고 내년에는 1월에? 알았어 해줄게 2월? 나 어머니 뭐 그 정도 설득을 내가 못 시키나 아, 원래 어른은 어른이 설득 그래서 언니들이 다 결혼하고 나갔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나가지 알았어 설득시켜줄게 원래 집 나가면 개고생이긴 한데 근데 지도 느껴봐야 돼 집이 맞아. 좋다는 거를 나가야 알아 맞아 맞아 근데 난 집이 너무 불편해서 아니 근데 너가 나가서 살다 보면 몇 개월은 진짜 좋거든? 그치 그치 근데 그후로는 좋지 않아 근데 그것도 자기가 느껴봐야 돼 근데 도희도 막상 이러지만 막상 부모님이랑 지금 살라고 하면 안 살 거잖아 지금은 못 살지 솔직히 아니,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랑 사는 거 좋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은 혼자 사는 게 편하지 편하기는 하죠 야, 솔직히 야 너네 중에 지금 부모님이랑 사는 사람 있어? 맞아요 어 그래? 조현이도 부모님이랑 살아? 방금 뒤져 왔어 아 진짜? 부모님이랑 살아요 대박이다 오 그래? 난 안 불편해 진짜? 근데 방 몇 개 써 그럼 언니?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최근에 국룰 들어갈게 천 개 쏘시고 지목하면 카메라 걔한테 넘겨드릴게요 네. 이제, 방송만 하나만 아니 순대빵 따고 있는 거지? 아니 밥 따서 밥 한 개 한 개 커튼 치고 뒤에 셀카 모드로 해서 진짜? 고추 고추 먹어요 가위 맛있다
포카조 위즈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쪼마리는 엠블랙이 필요하구나. 잊을 솔기 없는데. 괜찮아. 쪼마리 왜 안 먹어? 야, 직접 마셔 주라. 나 혼자밖에 외로운다. 오늘 보고 이제 꽤 안 볼 거잖아. 와이파이 29대 보잖아요, 대표님. 너 말고 우리 고향 가는 사람들은 한 일주일 못 보지. 이호도 부산 잘 갔다 오고. 네. 해별이도 고생했고. 다콩아, 오늘 통 안 터졌다고 너무 막 기죽고 막 그래. 아, 통 안 터지면 못 드립니다. 뭔 소리야? 지금 잘 굽고 있는데. 야? 아. 내가 현준이 고기 못 구워. 아. 진짜? 응. 아, 잘 굽는데 뭔 소리야? 저번 주 잘 구웠는데. 현준아. 예, 형님. 좋냐? 예. 최근에 계속 하고 싶어? 예. 솔직히 마음 나도 너 좋아. 어머. 근데 현준이 나는 네가 뭘 잘못한지 몰라. 너 네가 뭐가 잘못한 건지 몰라? 네 스스로? 넌 그게 문제야. 진짜 진짜. 내가 일일이 얘기해줘야 되잖아. 너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너가 알아서 잘할 수 없어? 알아서 잘하겠어. 나만 나쁜 놈이야? 아닙니다. 어, 앵글 살벌하다 이거. 너무 아파. 왜 나 나쁜 놈 만들어? 왜 안 들어갔지? 냉면이랑 시킬 거 있어? 알아서 잘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사장님. 형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냉면 없대잖아. 냉면 없대. 된장찌개는 있나? 아비 나 된장찌개. 시켰어. 된장 너무 많아. 아직 시켰어. 시켰어. 신입한님 별풍선 1017개 감사합니다. 다콩아. 그럼 이거 다콩이 비추는 거죠? 자, 애들아, 콩풀 다콩이 다콩아 힘내라. 다콩이 찍어주면 돼. 다콩이 좀 찍어줘. 다콩이 얼굴. 다콩. 혼란이야? 아, 오빠. 고마워요. 아니야 오늘 진짜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긴 했어. 오늘 너무 힘들긴 했어. 어디서 오고 있대요? 어디서 오고 있겠어요? 그러게요. 아직 정리하고 있어. 진짜로? 아, 애들이. 아유. 야, 동무야, 네 동생 생각해. 빨리 와. 팔찌도 없는 백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콩아, 그래도 꿀등은 아니라서 지키요. 그러게요. 그래도 어떻게 꼴등 안 했어. 나 중간에 나 진짜 나 구해주러 오셔가지고 저 진짜 꼴등 안 했어요. 다행히 구다콩 했습니다. 그래도 시가 맛있다. 식다콩 안 하고. 어? 꽃둥이님 어떤 맛인지 먹어보자. 아, 오늘 진짜 예, 네, 오늘 마라톤님이 진짜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진짜 다행히 면했는데. 아, 내가 봤는데 중간에 진짜 몇 개 차이가 한 만 개 차이가 나잖아. 신입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일부러 2호 반 피추는 거지? 아니야 오빠, 내가 피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풍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다 콩이 위주로 가이. 두 개요. 돼지갈비 두 개. 아니. 내 언니도 그렇고 반장도 그렇고. 너 왜 나와? 이 언니까지만 할까? 제 입장은 너 내가 이거 의지하고 좀 안 하고 있어.
다닐. 야, 맛있다. 아, 중간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오르르딱딱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민혜야! 전재상인데 인해 좀 부탁해. 겜순이 찍어줘. 딱딱 오빠! 아이고. 제가 그렇게 보고 싶으셨습니까? 다행히 김치 좀 넣어주세요. 아. 왜, 왜? 진짜 얼굴이 피곤하죠? 아, 근데 나도 배불러. 이상하게 소고기를. 아, 물려요. 딱 맛있어요, 물리지. 그러니까 배부른 게 아니고 물려. 그래서 이때쯤 나는 돼지갈비를 먹어. 아, 그 대표님 그러셔도 되나? 근데 오늘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옷 잘 입었다, 오늘? 어제. 뭐가 터졌어? 된 거야? 하도 후딱거리다가. 그런 거 입어, 이쁜 거. 튀었어. 전화를 딸려. 너도 오늘 이쁘더라. 아니, 바비진이 옷이 다 이쁘더라. 그쵸, 옷 이쁘죠? 어. 의상 이뻤어요, 오늘? 그러니까. 아, 입을 거면 더 몰라라, 입은 거. 옷 잘 입었네. 성희씨. 성희씨 고생했어요. 다빈이 아주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신입학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빈이 영악한. 다빈이 영악한 후 카메라 오니까 물결표 하네 키키. 와, 다음 사자는 2000개 터져야 넘어가지. 나 먹었으니까 진짜 웃겼어, 알지? 안님 별풍선 1017개 감사합니다. 나 그때 알았어. 다음 분 2000개 터지면 넘겨주세요. 뭘 그거 좀 놀랬냐면 너가 약간 앵글 이렇게 잡아줘야 되나? 아, 네 성향을 그날 알았어. 뭔지 알지? 나 그래서 그날 좀, 아, 너 그때 없었구나. 그럼 오빠는 한잔 할까요? 가락시장 갔는데 얘가 방송 중인데 옆 테이블에 싸움이 나서 여자가 맞고 있는데 방송 중인데 가서 그걸 말리는 거야. 얘도 참 아들 뻔했어. 내가 존나 혼냈거든.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좀 재밌었어. 재밌었다니. 아니, 막 이거 왜 재밌었냐면 뭔가 진짜 찐으로 좀 이렇게 사람이 술 먹다 보면 그 성향이 그 파악이 되잖아. 오늘 의상 입었던 거는 제가 내일 좀 더 얼굴 지금 상태가 별로 나는, 안 좋아서 나는 내 여자친구가 맞아도 안 말려. 이쁘게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 드라이 머리 하이라이트와의 미술 김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장난이고 아수브레 2000개가 없네. 나 무조건 피하자. 나는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피해. 진짜로? 나는 BJ들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나한테 미친 짓거리 하는 근데 이렇게 하면 실수한 너무 BJ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보통 방송에서 전치하잖아. 나 안 해.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언급을 안 해. 그냥 혼자. 무언급? 와. 왜냐면 그게 그냥 싫어. 그 옆 테이블 아저씨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예. 저기 좀 시끄럽네. 저기. 예. 저기 소리가 좀. 아, 내 소리가. 아이고, 저쪽이 좀 시끄럽네. 아이고, 회식으로 오셨나? 한 자타소리. 맞아. 그게 누가 흔든 거야, 도대체? 아니 이제 또 오빠들의 니즈를 충족 해드리기 위해서 에이로가 저 내일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야, 고기 쫄로 왔어. 고기 먹었다고. 와, 진짜? 고기도 고기 왔어. 너무한 거 아니야? 고기야, 여기 고기 왔어. 저는 대표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표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표님도 드리번 하셨는데 어디 이렇게 저기 보면서 얘기했는데 지안의 수도님 별풍선 5,0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양공주 보여줘요. 시간이 보여드릴게요. 언니 보여주래. 와, 이쁜 거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왔어요. 우르르딱딱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앞에 아저씨 좀 조용해주세요. 아, 그래? 이거 6호 아니야? 열심히 해서 다음 달에는 고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시고 여기 괜찮아. 야, 24시간 이 정도 걸리지 나오기 힘들어. 고기 먹고 있어. 야, 이제 되게 이쁘게 나온다. 이 핸드폰이 뭐야? 이 기종이 어떻게 돼요? 갤럭시. 그냥 갤럭시야? 어떻게 돼요? 32만원. 저렴하네. ABILITY 밑줄 김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운 얀얀이네. 안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옆에 누나 이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짓 없는 백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하나 꿀등. 오르르딱딱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깸순언니 자기 전에 보게 깸순이랑 같이 나와주실 수 있나요? 키키키키요.
같이 나와달래 언니. 오빠 나는 언니 1등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2등이야? 2등인데 물어 닦다고 오빠 엄청게 떠들려가지고 1등과 꼴등의 투샷을 보고 싶어서 오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죠? 꼴등과 1등의 투샷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희한이 너무 귀여워 딱 오빠 반대 자기 전에 한 번 더 죽이신가 역시? 내가 영어 해석을 잘하잖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보고 싶으면 보고 싶으시면 내 자리 주시면 놀랍게도 지안의 수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김지안 왜 이뻐? 오늘 예쁘면 뭐해 10지안인데 예쁘면 뭐해 10지안인데 꼴등했는데 오빠 기회를 났어요? 이번에 노성형 예뻐 눈 색깔이 진짜 예뻐 신행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연플 별풍이야 언니 좀 많이 밝다가 그런거 지안의 수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핸드폰 좋네 이거 그럴 수 있어 인상이나 쓰자. 맞아 멜라닌 색소가 저는 이거 그 렌즈 검정색 너 렌즈 진짜 점이야? 점이 한 번 더 찍은 거야 있는데 아 화장을 카메라에서 안 나와 안 찍으면 근데 최근에는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다들 매력이 달라가지고 진짜 이 중에 한 명쯤은 네 취향이 있겠지. 뭘로 찍어? 지하의 수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내 생눈이야 나 라섹 난 온힘을 다했어 양공주. 혹시도 보고 싶은 분 없나요? 오빠를 내 자리로 넘겨드릴 수 있는데. 어? 뭐라고? 넘기고 싶냐고. 아니. 야, 내 고기도 내가 굽고 먹는 것만 하고 있는데. 아니, 너는 나만 느끼나? 조용히 이미 간부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기현아. 다른 데 넘기고 싶어? 보고 싶을까봐. 너 스타가 되고 싶어? 너 매니저가 되고 싶지. 지하대 수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 앞에 내가 2000개 써서 널 택했는데 왜 자꾸 넘겨? 아, 그거 아니에요? 내 다리래요, 내 다리. 내가 2000개 수도 오빠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쿠마다님 별풍선 28개 감사합니다. 오늘 지안이 등이쁘네. 고마워. 너는 다른 애들하고 스타일이 다르다. 난 못 봤어. 쏘리. 너는 진짜 역캠이잖아. 역캠이니까. 그러니까 자칫 내가 종아리한테 하는 거를 놓아서 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게 봐. 떡심 뭐야? 딱딱한 거 안 먹어. 형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형님 목소리 진짜 가게에서 허여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대표님 목소리가 진짜 가게에서 일커요 진짜. 실수로 썼어. 아니, 이게 왜 눌렸지? 웃을 때도 와 이렇게 웃어, 맞지?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거 중에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 방송 똑같이 하는 거? 왜냐면 네가 먹고 살 때 ABILITY 밑주 김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옆집 아가씨 나이 좀 있네. 김수 언니 근데 그 시그 잘해. 지안의 수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항상 이쁘고 항상 아, 고생 많아 오늘도 웃자 항상 오늘 이쁘니까 그 한의원 가서 검사해야 돼. 뭐 토양인? 뭐 열이 많아? 아니 왜냐면 아니 열이 많아서가 아니라 체질 따라 그건 말하는 거예요 열이 많아. 그러니까 중전 들었다니까 아줌마 어디가 다 됐는데 통통이 아니야. 아줌마 다 됐다 이놈 자식아 다 올라왔어 안문사에 또 올라왔어. 아니 정말 그런 게 좀 있을게 좀 어쩔 수 없이 좀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그래도 지안의 수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아줌마 너요. 다음 달에도 꼴등하면 지속사하고 아니야. 민심상 아니 그래도 그건 다르지. 여러분 그래도 지안이 민심상 뜨겠잖아요 그쵸? 그래도 하지만 오늘은 10지야. ABILITY 민주 김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옆집 이모 내내 맞긴 해.
왜냐면 또 상처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대표님 상처 받아요. 뭘로? 춤출 때 머리 뭉쳐가고 이렇게. 무슨 빨리 해야 돼. 근데 나는 아 그거 몰라. 나 안 구워진 거 같아. 지하대 수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또 울었어? 아, 왜 안 울었지? 나 살찐 것도 많고 내 시도 많고 몰라 오늘 눈물이 안 났어 진짜로 그래. 인기도 많고 옛날에 근데 진짜 어렸어 아니 조용히 하라고 하고 싶은데요 진짜 오늘 꼭 10지안이어서 말을 못하겠네 오늘 너 그냥 나랑 나이 빼고 일도 지안의 수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알겠어 사랑해 다른 분 주사 원래였으면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오늘 10지안이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아 너 뭔데? 나 핸드폰 풀어갈래 아 너 뭔데? 근데 그거야 유명 차이 때문에 막 달라서 그래? 근데 이상하게 나오네 내가 나 인기 많아 에이. 너 우리가 남자한테 인기 없잖아 너. 그 남자도 인기 많았어요 나 줄 섰어요 하나 줄 어, 야 내기? 뭐야? 어, 왜 이렇게 이쁘게 나와 진짜? 남자랑 똑같이 나오네 뭔가 방금 야릇하게 귀엽잖아 이렇게 좋고 아니 근데 그런 질문을 약간 그런 나 공기 왜 이렇게 안 옵니까? 네 높이 맞아 약간 이렇게 냉면도 안 되고 아니 왜냐면 그, 아니 짜증나는 게 젊은 건 인정 근데 마치 엑시오 감사합니다 지안의 수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김지안 오늘 헤어진 애 같아 웃어봤죠 내가 한번 똑같은 소문 쓰세요 아 뽀로로 짝짜 누가 아 얘는 누가 쪼르 진짜 뽀로로 짝짜 맞지 맞죠 라면이 냉정하게 얘기해 23살이야, 23살. 근데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대화가 비방에서도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지금 방송 표정에서 방송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카메라 없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지안의 수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웃으니까 더 이쁘네. 여러분 혹시 다른 친구들 보고 싶은 사람들 없나요? 지금 짱 재밌는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네. 여기 대출 혹시 계시다면 내 자리로 앉을까요? 앉을까요? 쫑알이도 있고 가유 언니도 있고 해별 언니도 있고 나 잘생긴 편이에요 잘못생긴 편이어서 그러니까 잘생긴 왜? 편이신데 왜? 왜? 어 자꾸 돌아다니려고요 어 구워 지안아 구워 현준아 예 형님 네가 있으니까 내가 회식 방송 진짜 편하게 한다 아 진짜요? 나 원래 현준이 없을 때는 회식 방송 할 때 나 기억 안 나? 계속 카메라에 오디오 섞으려고 그러고 막 채팅창 보고 얘가 있으니까 이제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형님 흥국이 때도 못했어 왜냐면 흥국이가 약간 낯가렸잖아 뭔지 알지? 야 너 가면서 애들하고 좀 비벼 이러면 아 근데 쿠나 내가 좀 그렇다 하고 내 통풍이 있다 그게 맞아 통풍이 있다 유부남이라는 통풍이 아니 어머나면 통풍 드림이 나와 아 통풍 드림이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찐으로? 오. 그런다 진짜 감사합니다. 야, 우리 마빈이 고생했고. 아, 누나도 맥주 마시고 있나요? 누나 원래 소주 뭐 먹어? 술 뭐 먹어? 소주를 안 먹지. 소주를 안 먹고 맥주만 먹어? 혼자만 먹지. 누나 혹시 통풍이 있어? 똥때리는 복분자는 통풍이 필요 없어. 아 진짜? 하나는 건강한 음료랑 복분자를 두 같이 봐라. 그래.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냥 탄산수 먹고 있어요. 이게 탄산수인가요? 맥주 아니 소주 같았는데 탄산수. 여기 찌개 하나씩 이렇게 아까 된장찌개 하나씩 달라고 했거든요. 냉면도 달라요. 이거 냉면 없어. 아 냉면. 아니 아까 이호 누나가 냉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 현준아 방송에 집중. 아 그래? 아 그 얘기해 있었어? 그래. 아니 구닥콩 씨 오늘 괜찮으신가요?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 보여요? 안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방송 켜져 있으니까 BJ만큼 카메라 앞에서 좀 웃으면서 고기 구워야지 정색하면 돼. 뭡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웃으면 그게 더 이상해. 아 그 아까 그거 끝난 거고 이제 좀 웃으면서 해야죠 누나. 웃으면은 못 먹는다니까. 왜? 아 지금 시녀죠 옆에? 이호 이호 시녀 맞나? 아니 아니야 내 시녀. 아 그럼 아 시녀 아니야 시녀. 아 시녀 아니야 누나? 나 지금 조용히 묻어가고 있어. 아까 웃었다 혼났어. 아 진짜 근데 그게 너무 조용히 있는데. 누나 근데 너. 어? 이렇게 배고프지 마.
아, 오, 아 엑시 형님이 다콩왕 웃어라고. 어, 우, 웃어? 웃어? 다, 엑시, 아니 웃, 웃, 웃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아. 웃어? 웃어? 아니 아니 안 웃었어요. 웃을 때도 아니죠? 예, 예. 야 근데 검은색이 묻는 거 맞아? 나 팔을 갈아야 되는 거. 그래도 좀 여사님 ABILITY 밑줄 김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현준아 그러다 고기 싸대기 맞겠다. 그래서 알아서 놓칠 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 여사님 여사가 아니라 나 오늘 삼요잖아. 요사님 아 삼요 삼요님 네, 삼요입니다. 요사님 요 아니 요 삼요보다 요사님이 더 잘 어울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호사님 이호사 이호사예요 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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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호사 예 이호사님 오늘만큼은 3등으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삼요 삼요사 네네네네 어. 오늘 제가 언니 신녀잖아요. 맞아 맞아 내가 우리 삼요사 신녀거든. 삼요 아 너가 신녀 근데 너 누나 술 뭐 먹고 있었어?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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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야? 한타도 먹고 이것도 먹고. 아니 술이 뭐야? 이게 술이야 맥주? 응. 맥주만 먹고 있어. 응. 잘 따라 드려. 잘 따르고 있어. 어. 팔별이가 잘하고 있습니다. 팔별이가 잘하고 있어. 잘할 거 같긴 해 운전 뭔가. 야, 뭔가. 꾸라인데 고기 어디? 나는 뭐 고기 어디 갔어? 나 오늘따라 가유 혼자 아니. 술 먹는 걸 보니까 좀 아쉽네. 원래 가유 옆자리에 늘 그녀가 있었는데. 왜? 오빠 아침 안 왔다니까. 그녀가 네? 누구야? 고기 후라 했더니 아, 아무 대표님한 대표님이 드셨는데 다시 뱉으라고 할까? 아 그럼 인정. 아니, 항상 술 먹는데 술 파트너 옆에 있었거든. 현준 오빠가 대표님 고기 구워 갖다 뱉어 놓으래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형님. 저는 고기 구우라고 나는 구우라고 했는데 고기 어디 갔지라고 물어봤는데 언제 뱉어내라고 형님 내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지하나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꼴등이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니까 닭콩 누나 봐 얼마나 조용히 있어. 닭콩이 봐 자숙 좀 해. 네. 응? 감사했습니다. 쉽지 않이 주제도 모르고 그냥 고기만 먹고. 아니, 너는 네? 상룡이 회복하면 안산 너랑 갔다 와. 진짜요. 어디 먹고 집에 들어가실래요 종아리가. ABILITY 빗줄 김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안산 연합 내가 보낼 거야. 지하나 잘하고 있어. 얀산 얀산 연합 해라 너. 얀산 연합 너 얀산 얀산 연합 해라 너. 크루예요? 크루예요? 그러니까 엑셀 크루인지 궁금해서. 사장님 여기 테라 구경. 아, 저 뒤에 있어. 내가 갖다 줄게. 어. 어. 게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맛있게 드신 거 계시나? 게임 사장님. 가지지 후 안산 연합. 어, 오늘 또 10만 개 찍으셨죠? 저는 진짜 오늘 진짜 꼴찌마하지 말자 마인드였는데 지금 이 순간에. 아, 잠깐만요. 아, 야, 부장 게임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집중 안 하니? 와 진짜 이게 아, 맞나요 진짜 세상에 집중 안 하니? 야 오늘 저요? 너 아 제가 너. 아 저요? 저쪽에서 뭘 하든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 출아서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아 저였군요. 전 줄 몰랐네요. 예 말씀하세요. 아 근데 오늘 진짜 오빠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해 열심히 되게 재밌어요 하는 게. 네, 재밌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였는데 몸 고장 안 나게 컨디션 관리 잘 하면서 좀 더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그 뭐지 원래 평소에도 잘하긴 했는데 오늘따라 뭔가 좀 약간 오늘 폭 I'm lost to some gold. 여기 외국 분들이 지금 한우 탐험 오셨어요. 네. 이번 이제 어디서 오셨죠? 어디서 오신 분이?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에서 인천.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오셨고요. 여기 이제 호주에서 오셨는데 네. 이제 호주식 영어와 차이나타운식 영어. 네. 어마어마하죠. 영어 말을 조심해요. 아 파주 영어 말이에요. 아, 아 그래서 억양이 살짝 그렇구나. 대표님 그렇대요. 아 근데 누나 근데 오늘 또 진짜 폼 미쳤었어 오늘. 아 진짜. 아 오늘 원래 언니 엑셀 인스타로 온 것 같아. 나는 진짜로 아 거짓말이 척척이 아니라 저 엑셀 방송 본 적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는데 그냥 봐더라도 한 10초. 근데 많은
크루에서 탐낼 것 같은 인재긴 해. 오늘 한 거 보니까 진짜. 근데 약간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 그것도 있어. 어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거기에 약간 심취해가지고. 만약 근데 누나도 밑에 쪽이었으면 약간 말 못 하고 있었겠지. 우리 낙성은 기죽었어 봐. 진짜. 맞아.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게 엑셀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오빠들 짱. 아유 좋아요 좋아요. 그 우리 오빠들 짱. 아 예. 아 나 진짜 못 봤는데 종아리가 소주 이만큼 따랐어. 네 진짜. 예. 예. 나도 그만큼 따랐죠 언니 맞지. 아까 뭐. 근데 여러분들 나도 많이 따랐지. 이만큼. 팩트는 얘가 나보다 술 4배 잘 먹어. 진짜요? 얼마 잘 먹어. 나는 얘 앞에서 맨날 취했는데 얘는 내가 취한 적이 없고 심지어 나 취했을 때 나를 옆에서 이렇게 컨트롤해. 강요욱이야. 그때 우리 강요욱이야. 하지만 야 잠이 와? 야 근데 지안아 형님 고기 드실 게 없잖아. 저 옆에 거랑 같이 와야지. 지안이한테 오늘 뭐라 하지 말게. 뭐라 해야 돼? 뭐야 꿀지야. 뭐라 해야 돼? 아 오늘 근데 오늘 뭔가 뭐라. 고기가 없어. 근데 평소에는 뭐라 한 거에 눈치 안 봤거든. 근데 오늘 좀 눈치 보인다. 쉽지 않아. 아우 야 내 것도 진짜. 왜? 내가 고기 시켰어 이거. 시켜야 돼 이거. 형이 고기 뭐 시킬까 여기 또? 돼지갈비. 돼지갈비. 삼겹살. 어 이거 쿠샷 지금 방금 됐다가 쿠샷. 쿠샷. 이야. 시켰어? 아직 안 시켰어. 내가 시킬게. 아니 갔다 오면서 얘기한대. 네, 여기 돼지갈비 두 개 주세요. 가운데. 저기 맨 끝에 살치살 없어. 없어. 없으면 안 들어. 어떻게 만들어 와? 누나 만들어 와. 잡아 와. 어떻게 잡아 와? 잡아 오라고. 내가 돼지 도축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잡아 옵니까? 예? 아, 저 기광님 잡아야겠네. 아, 진짜. 아, 기광님. 어떻게 잡아 옵니까? 우리 술꾼들끼리 한 마리 하게. 아, 진짜 너무 우울했어요. 아, 이거 너무 와. 네. 근데 누나도 오늘 많이 기죽었었지. 그래도 다빈 구급대원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구조대 오빠들 살려줬어. 근데 내가 처음에 치고 올라갔잖아. 그러다 내려갔잖아. 그 맛을 알겠더라. 몇 등 했지 누나? 오늘 6등. 아 진짜? 응. 처음에는 2등급까지 갔잖아. 근데 미안한데 계속 그러고 고기 먹어줄 수 있어. 근데 자세히 아니 장난 또 지 혼자 급차고. 아니 나는 안 보고 있어. 채팅창 반응 보고 있어. 그럼 가보세요 그러면. 아 전 안 보고 있죠. 형들이 만족한다면 나도 만족해. 아 맞다. 12월 20일 콘서트인데 아까 방송에서 말했는데 10월달부터 콘서트 연습 들어가면 니네도 너무 신입학님 별풍선 517개 감사합니다. 12월 20일 도희야 니한여 너는 나? 콘서트 집중. 두 달 러냈는데요? 신입학 형님? 두 달 러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10월에는 체리동모 10월에는 이제 사실 스포드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3개 있는데 잠시 문소 갈까요 그러면? 아 요즘 서운해요 스포 안 하셔가지고 진짜 정말 스포 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누나 그만할 때 됐어 스포. 아 진짜 그만 좀 해. 그래서 10월에 그거 있잖아 그거 뭐야 음악 콘텐츠 하나 있고 대표님 죽이려고 그런다. 와 똑같이 따른다니까. 아니, 왜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존나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소주 한 잔도 안 돼. 그래 나좀 따르면 안돼. 오? 뭐야 쫑아리가 그거 잘 타고 있었거든. 그리고 야 너 인간 계량기야? 아니 원래 이렇게 젊었거든. 아 정확하네. 얘가 23살 소리 괜찮아요? 아 얘는 23이잖아 얼마나 싱싱해 간이. 대표님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나는 뭐가 있는지 알아? 뭐요? 너 몇 살이지? 8이요. 내가 BJ 안 했으면 언제 23시랑 술 먹겠냐? 그쵸 맞죠. 그것도 맞죠. 맞죠. 안 되잖아. 우리 지금 10... 어? 저랑도 못 먹죠. 에이. 내가 안 먹지더라. 내가 너랑 왜 먹어 술을?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아. 아니 주방 아주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액면가드립이야 딱 봐도 그냥 나는 야 넌 그나마 최간이니까 행복한 줄 알아 알았어? 맞아요 행복합니다. 형님 10중에 몇이십니까? 어? 10중에 14 10중에 14요? 아니 나 너무 행복해 아니 술
술. 근데 그러다 갑자기 7, 8, 9 이렇게 돼. 어, 진짜. 7, 8, 9. 여러분들 나 진짜 좀 찐으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 왜냐면 오늘 뭐가 행복했냐면 우리 그 월말 평가하기 전에 우리끼리 토크했잖아. 예. 애들이 막 토크를 맛있게 하더라고.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신입학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달콤한 이도 대표님이랑 한잔 해야지. 아, 너무 좋고. 어. 맞습니다. 행복해 보였어. 그치, 그치, 그치.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 네. 다 예쁘고 착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예쁘긴 해. 아, 이 옷도 너무 예쁘지.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 같이 짠 한번 하실까요? 그럴까? 예. 고맙다. 짠. 나도 니네한테 고맙고 너네도 나한테 고마워하지? 신입사님 별풍선 170개 감사합니다. 다콩아 한 잔 받아라. 좋은 회식 자리를 제공해 감사합니다. 다콩이 다콩이 한 잔 받으라 했는데 콜라 콜라 아 있어 있어 먹고 있었어. 그때 형님이랑 짠 한번 하고. 예 맞아요. 형님이랑? 어. 되게 어색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어, 그래 우리 닭콩이도 너무 그래 고생이 많았다 하고 닭콩아 네. 너 귀 안 죽을 줄 아니까 내가 딴 얘기 안 할게 알지? 네? 필요해? 필요하냐고요? 어 오늘도 집에 와서 단톡으로 아 단톡이 아니고 개인톡으로 대표님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제가 열심히 안 한 건 아닌데 네. 오늘 그러지 마 진짜 그래요 진짜 그치? 진짜 네. 언니 그래? 진짜 궁금해서 전화해도 돼요? 아, 제가 이거 금지야 톡으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돼 박공아 전화를 해도 1등이랑 깸순이랑 해야지 왜 내가 너랑 아, 맞아. 아니 뭐 도희랑 해야지 왜 내가 너랑 해 내가 오늘 30호 먹었어 너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내가 30호 하고 하고 말했잖아 웃어? 어? 웃어? 넌 뭔데? 아, 저는 카메라맨, 카메라맨. 어, 아니, 카메라맨 주제는 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야, 각도를 예쁘게 잡아야지. 예, 예쁘게, 각도 예쁘게 잡을 거야. 예쁘게 잘 나온 거. 와, 그 김채원 같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신입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조연아 도희 챙기고 있나? 조연이 어디? 도희는 어디? 어디 갔지? 여기 무슨 고기인가요? 나 먹었어? 나는 안 먹, 나 안 먹었어 아직. 먹고 있었어? 먹고 있었는데. 그거 너 진짜 혼자 먹었어. 어? 그거 너 안 먹는 것 같아서 우리가 먹었어. 아 진짜? 날 뭐, 나는 뭐 먹어야 돼 그러면? 너는 형님들의 사랑. 아 진짜? 아 야, 형님들의 사랑 많이 먹고 있긴 해 나도. 배부르지? 아니? 너무 배불러. 많이 배불러. 가윤 누나 잘 먹네. 나? 아, 나 첫끼라서. 아, 오늘 첫끼야? 첫끼야, 이거. 진짜? 어, 나도. 두 분 어디 갔다 오셨나요? 담배 아, 잘. 그리고 얘들아, 니네 세무 슬슬 걱정되는 애들은 나한테 얘기해. 어, 내 세무사가 원래 세무회사 직원이었는데, 나 때문에 세무회사를 차렸어. 왜냐면 내가 이제 이 사람 완전 BJ 정도. 와. 그 응? 다음에 저 법무사 필요하면 얘기하고 변호사 진짜요? 그다음에 필요해 정신과 의사 와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해 그다음에 마사지사 와 마사지사까지 제가 직접 갑니다 뭐가 불법 불법이래 불법이래 개웃겨 불법 드립치네 직접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야 우리 그래도 한 잔 또 하자 예 한밤 한 잔 한 이번에는 새로 들어온 우리 깸순이랑 깸순이 먼저 먼저요? 아 근데 진짜 들어오게는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이런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것도 진짜 기적인데 오늘도 너무 예쁘게 봐주시고 늘 멤버들이 다 너무 잘 해주고 잘 이끌어주고 도와줘서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재밌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짠 힘들다 왜 울어? 손을
나 빼고 짠. 아, 뭐야? 아, 네, MBTI 뭔데? ISFP인데. ISFP. 원래 되게 약간 소극적이고 말 많이 안 하고 막 이러는데 방송할 때만 조금 이렇게 텐션 올려서 하는 거. 아. 신기하다. 약간 감성적이구나. 근데 나 괜찮아? 어. 여기 진짜 괜찮아? 아, 왜 웃는데? 아니 마지막 마지막 별풍선 너 아니었어? 뭐가? 나 이제 좀 먹으려고. 마지막 나 아니야? 나야? 너였어. 진짜? 야 나 나무도 어려워. 일정 아 식구 안 걸어 걸었구나. 취했어? 먹었어 술. 지안아. 네. 왜? 자숙 하고 있는데. 중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인터뷰 좀 맛있게 해봐. 네, 그래.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화이팅. 오늘 왜 이리 예쁘냐. 아니 우리 남자 두 명 세팅해 줬어요? 닭공 언니. 네. 어. 집가서 먹겠다고 안 시켜. 얘기해봐. 나를 막판으로 막판에 이긴 소감이 어때? 진짜 솔직한 말로 너무 다행이고 너가 가운데서 저렇게 조리돌림 당하는 거 보니까 나 진짜 오늘 구해주신 분한테 그분 사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절 한번 하려고. 그 마라톤님? 응. 내가 다음 달에는 꼭 이겨줄게 언니. 괜찮겠어? 아 진짜 9와 10의 만남이래 계속. 아니 이길 수 있겠어. 아니 아, 장난이고 난 언니랑 나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 언니가 기가 죽어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기가 죽어있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조리돌림 당하는 거 보고 조용히 있는 거야. 근데 언니 우리가 다음 달에 1등이랑 2등 할 수도 있잖아. 어? 아니 우리가 다음 달에 1등이랑 2등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아닌가? 맞지 맞지. 그건 아닌가? 맞지, 맞지. 모르는 거지. 그치? 모르는 거지. 갑자기 우르르 딱딱 오빠가 갑자기 회까딱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술 마셨는데 갑자기 갑자기 너, 뭐 너가 갑자기 인혜로 보여가지고 그치 그것도 그렇고 뭐 엑시 오빠랑 뭐 두리번 오라버니 같이 뭐 갑자기 회사카셔서 갑자기 막 안녕하세요 8별입니다. 아니 8등이야? 8, 9, 10 모였어? 어. 야 이거 8번이면 나 저로 갈게. 아 근데 잠깐만 나 여기 내 딸이 안상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아 여기 뭐야? 왜 테이블 왜 이렇게 됐지? 이상한데? 아우 야 야 그래도 핸드폰을 여기다 쥐지 말아줘. 아니 근데 전 진짜 꼴등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언니 근데 어제부터 왜 이렇게 촬영해 보여 뭔가? 나? 아니 나 요새 나 지금 눈이 충혈돼서 그럴 거야 아마. 며칠 전부터 계속 눈이 충혈돼. 나 그 여기 다래끼도 났어. 어 그러네 다래끼 났네.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를. 아 저희 닭공원 이렇게 아픈데도 열심히 하는데 다음 달에 저희 그 8,90팀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오빠들. 아 춤추다 다리 멍든가 봐 레아. 봐봐 저희 지금 부상투혼이에요 전부. 해절언니가 아니고 해별언니 그 성대결절에다가 저희 이렇게 아프고 열심히 하는데. 너 어디가 아파? 나 마음이 아파 진짜 지금. 얘는 저 여기 마음이 아팠어. 언니 왜 이래? 난 어제부터 타잔 소리나 듣고 꼴등하고. 이거 병원 가서 이거 왜 뭐 해야 되고 여기가 거 아니야? 아 여기가 누르면은 말랑말랑해. 아니 낙타 아니야 낙타? 아니 진짜 이거 낙타 같아. 나 어떻게 여기가 여기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응 얌플. 얌플 감사합니다 10개. 뭐야? 와 미쳤다. 할짓 없는 백수님 별풍선 야, 10개 감사합니다. 닭콩아. 아니 보이는 그냥 찍었는데 옆에서 보이는 걸 어떻게 언니? 가지지 마. 야 나도 찍어봐. 닭콩 언니는 여기에 물 차고 가유 언니는 가슴에 물이 찬 건가? 어, 언니 왜 물이 찼어? 닭콩 언니는 다리에 물 차고. 아니 나 아, 갑자기 그러고 나서 내가 시그가 터져서 너무 신나가지고 무릎을 꽉 하고 자리로 들어왔다? 근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가만히 있는데 아픈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무릎이 아프지? 아 오늘 방금 생긴 거야? 그래 방금 진짜? 그래서 이상하다 왜 어 무릎이 왜 아프지? 그러고 내가 만져봤어. 만졌는데 여기가 부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생각해보니까 이제 내가 아까 무릎을 꽉 한 거지. 완전히 고생하는데 아 자, 언니가 언니 몇 등이지 오늘? 4가유. 4가유야? 왜 4등 했어 언니? 왜? 멋있다. 나 제일 좀 공지였거든요. 언니 내가 근데 귀찮은 것 같아.
맞아, 가유 언니가 저랑 계속 뒤쪽에 라인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앞줄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아니 지연아, 얘 사이코패스 아니야, 해별이? 왜? 얘 나 이거 피찬 거 아니야 언니? 이러면서 막 옆에서 깔깔대. 그거 너무 웃기대 그게. 난 해별 언니 애초부터 알고 있었어. 야, 얘 그런 기가 있다는 거를. 약간 사피 기질인데? 너 진짜? 보통은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아니다. 나도 근데 그거 뭔지 알아. 고기가 없다. 나도 그 웃긴 거 뭔지 알아. 아니다, 해별이. 고기가 없다, 고기가. 저게 바로 3등의 여유라는 건가? 10개 감사합니다. 자, 저거, 저거 봐요. 저 입... 야 말도 마라, 도리 알람만 10번 넘게 보내더라. 등심밖에 없다. 어떤지 없어요? 아우 왜? 에이, 그럼 이제 고기가 없는 거 아니야? 이용하는 실버님 별풍선 언니, 100개 감사합니다. 언니 실버 오빠가 무릎 괜찮니? 언니 오늘 이호야 무릎은 괜찮아? Because I'm always 아니 언니 무릎 어때? 괜찮아? 아, 무릎? 언니는 괜찮네. 근데 오늘 나 이효 언니 깜짝 놀랐어, 그렇지 않아? 갑자기 섹시 이효로 변신해가지고, 원래 이효 언니도 약간 그런 거 부끄러워하잖아, 천장캠 같은 것도. 근데 오늘 진짜 마음 먹은 것처럼 그냥 완전 무릎 스타킹 찍고 난리가 난 거야. 야, 그것도 맞긴 하지. 언니 이번에 진짜 많이 그래도 성장했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영화하신다, 영화하신다, 영화하신다. 근데 대표님은 진짜 2개월 전부터 출시하면 도희 언니랑 대화, 영어로 대화한다, 그치? 술만 드시면 항상 그렇게 영어로 대화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도희 언니 표정. 아, 진짜 또 이러네. 되게 표정이. 아니, 도희 언니 주사가 영어예요. 주사가 영어고. 술만 먹은 대표님이 지금 표정이 굉장히 흔쾌하시는 거 보이죠? 지금 표정도 그렇고 제스처도 그렇고 되게 꼭 도희랑 영어하는 거를 되게 신나셨어요. 대표님 신났다, 대표님 신났다. 대표님 턱이 우와 대표님. 사대주 이쿤 누구야? 근데 항상 술자리 비방으로 먹어도 고희 언니 옆에 대표님이 있어요. 왜? 영어로 대화하려고. 여기 어디 고기 하나 꽃도 하나 할까요? 여기는 사대주 이쿤 누구야?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웃겨 진짜. 봐봐. 어? 야, 니는 니는 오늘 좀 어때? 나 뭐 다음 달에 잘해야겠다, 이번 달에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뭐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냐? 근데 이건 솔직히 막 내가 뭐 잘한다 해서 되는 그게 싸주시는 분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건 아니긴 하지. 싸준 사람 마음이니까. 아, 몰라, 나 오늘따라 눈에 눈이 되게 너 그것처럼 생겼다. 백구. 응? 백구 눈이다, 백구. 그 시골 강아지들 보면 되게 순한 시골 강아지. 10개 감사합니다. 눈 살짝 반쯤 감겨있는 그런 약간 애기 백구. 딱 애기 백구상이야. 생각해보니까 십지양 부작군이 노조 다니기는 했었네. 옛날에 노조 다녔네. 뭐라고? 옛날에 노조 다녔잖아. 이 얘기를 왜 꺼내서 왜? 우리 아픈 추억, 우리 아픈 기억을 왜 다시 꺼내서 마음을 그렇게 하네. 대박. 노조 다니냐고. 언니는 근데 그 처음에 우리 마음을 그 기억나지 언니. 그때 그 추운 겨울에 카니발에 한 시간만 대기하고 다지지 이거 휴지 붙여가지고 그래 다지지 영원하라. 아니 그러... 우리가 하네 진짜. 혹시라도 만류가 뭐냐. 근데 그런 지안이었는데 최근에 나랑 많이 비볐네. 한국인이 제일 강하게 배우고 영광이겠네. 언어가 일본어 사람. 대답이 없네. 구지안. 영광이요. 영광이야? 미안한데 십지안이야. 아 십지안. 아 미안 닭공아. 닭공이지. 올려치기 하지 마. 나 자습 중이니까. 아 십지안. 오케이 알았어. 나 그래도 하늘하고 좀 많이 안 만난다. 그치 해별이 적당했어 그래도. 아, 이번에 중국어다. 이번에 중국어. 이번에 중국어다. 우와. 야 이번에 중국어. 이번에 중국어. 이번에 너무 신났어. 아니 왜 이렇게 외국어 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아 잠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웃겨. 와 이게 사대주. 와중이 봐봐. 조회선 표정. 개재미 없음. 조회선이 표정 봐봐. 아니 내가 먹지 웃음. 먹지 웃음. 우리 거. ABILITY 밑줄 김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 이번은 중. 심지한 10개. 조회선 역시 우지. 미친 거. 뭐. 맞는 말 술. 어. 저쪽에 앉아있는 애들 지금 할짓없는 백수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 담배 타이밍 하는 대표님.
대표님 119개 터졌어요. 대표님 담배 피라고 백수님이 119개. 백수 오빠가 지금 애들 구한 것 같은데요? 잼도너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재밌어? 대표님이랑 같은 테이블인 거 안 힘들어? 대표님이랑 같은 테이블인 거 안 힘들어? 방송 언제예요? 그게 그거야. 언니! 언니! 어? 담배 피고 찍어도 되지? 우와 귀여워. 아 저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나 진짜 뭐... 당근 흔들어 빨리 당근. 현준 오빠, 오빠 담배 담배 하나. 19개 감사합니다. 현준아 너도 담배. 그래서 오빠 이래서요. 해야 돼. 결국 해야 된다. 맞아 영어 진짜야. 김순 언니도. 패치 담는 백수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김순이도. 왜? 하지 마 제발 좀. 어디 하나 하실까? 오독한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팽. 대표님. 역시 우리 자기. 역시. 내 남자. 이거. 배우고 싶은데. 내가 알게 모르게 너한테 부담. 나 완전 알게 배울게요. 나 지금 대표님 옆에. 나는 네가 부담이 되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아, 지금 대표님 옆에서 소맥 여섯 잔 마셔서 원샷으로 술 냄새 나 언니한테. 아! 아! 신입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쪄더라. 야나 넌 카메라나 들어. 네. 종아라. 고맙고 다빈이 네. 얘들아 슬슬 집에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눈치 없이 맞지? 네. 네. 아니요. 내일하고 도 간 것 같은데. 팔찌 담는 백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백수 오빠 짠. 안 먹어? 아니 안 먹어요. 먹어요. 아니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돼. 안 먹어. ABILITY 밑줄 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안이는 소주 안 먹어.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듣는 게 개웃게. 나는 조현이가 표정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해. 아무도 안 들어. 아 원샷. 어 원샷. 반만 먹어. 반만. 너 술 안 먹었는데 술 한 입 먹었어. 근데 반만 먹어요. 너 나만 취하는 거 아니야? 아니, 반만 드시라고 이렇게 일부러 조금만 먹어. 조금만. 아, 성화가 취하니까. 맞아. 대표님 원샷 하시나? 우와 원샷한다. 우와 설마. 어 나 원샷 못할 것 같은데. 나 좀 취했는데. 팔찌 담는 백수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조연아. 조연이 어디 가요? 오독한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좋죠. 진짜 못 마셔. 혹시 다빈 언니까지 있으면 테이블 전멸인데 다빈 언니 담배풀 있을까요 혹시? 야. 네. 다 살과 되고 피가 되는. 팔찌 담는 백수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계속. 다빈아. 어떤 거요? 세팅이 이제 끝났기. 네 세팅이 끝났으니까. 야, 여러분들 그 지안 언니랑 둘이 얘기하는 거 듣고 싶은데. 근데 그건 맞긴 해. 다 내쫓아주실 분들 없으시겠죠? 저 없으면 담배 드릴게요. 어. 담배 피는 척이라고 할 테니까. 네. 저희 네 명 있는데 혹시 대표님 또 그리고 뭐 오빠들이 주시는 건데 안 주실 순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 둘이 같이 남아있는 거 궁금하니까. 네 명 있는데 박공 언니랑 둘이 있으면 개웃기. 오빠들 혹시 얀풀도 없나요? 얀이 그거 담배 하나 태워주실 분 안 계신가요? 동아 일로와. 왜요 자꾸? 어? 사춘기 딸이다. 사춘기 딸이다. 야 내가 진짜 상처입었다. 어쩌나요 아빠를. 진짜 사춘기였다. 혼자서 따라하는데 혼자서 안 마시고. 나
대표님 서럽다. 대표님 서럽다. 난 따라하는데 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뭔 거죠? 예. 대표님 오늘 머리 무슨 일이? 짠짠짠. 종아라. 네. 고맙다. 최근에는 누가 뭐래도 너 덕분에 내가 만든 거야. 아니 여기 고기 같은 거 좀 봐봐. 진짜 무슨. 아니야. 아, 나 가연이 개 싫어 진짜. 아 뭐해 민박. 어? 들어주면 안 되냐고 지하나? 아니 나 그렇게 열심히 오늘을 쳤는데 들어주면 안 되냐고 지하나? 어? 굴리고 있다. 아니야 그러면 너가 구워줄래 고기 좀? 그래 내가 구울게. 이거 타고 있다. 어? 뭐야? 야 뭐야? 암덩어리야. 안 남준아 여기 고기 뭐라고? 아니 누나 아직 잘 굽고 있구만 왜? 아니 고기 이렇게 굴리고 있다고. 누나 대포 아니 아 잠깐만 뭐 대패 삼겹살 구워? 아니 너무 잘하고 있네 이거. 아 이게 뭐야? 장어야 뭐야? 아니 완전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굽는 거야. 누나 뜯어서 구우는 거야 요즘에. 등심 요즘 가위 왜 쓰냐고. 가위 쓰냐고. 누나 요즘 많이 힘들어? 아 요즘 이미 이렇게 구워. 너 대세 몰라? 요즘 많이 힘들어 누나? 아 힘들긴 해. 아 진짜? 힘들긴 해. 아 여기 누나 여기 진짜 아니야. 잘 좀 하자. 아 진짜 많이 힘든가 보다 누나. 알겠지. 이거 아니 이렇게 굽는 거야 원래. 이거 잠깐 비계지 이거 누나. 어? 비계지. 아 당연하지 그럼 그, 뭐 당연한 걸. 아니 잠깐 먹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누나 그래? 도마에다가 다시 올리고 있어요 아니, 고기를. 먹어, 아니 잠깐만 얘. 아닌 것 같기도 하네. 예? 아니. 아 이게 뭐야. 왜 이게 여기 있죠? 비계라며. 아니 비계인데 원래 소고기는 비계가 더 맛있는 법인데. 아 그럼 이거 꺼서 줄게. 예 아니 먹어, 맛있는 와. 현주야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내가 꺼서 줄게. 야. 확실히 금수저기 한가 보다. 고 소고기를 저 같은 버러지들은 그냥 남은 껍데기나 먹는데. 야 너가 좋아하면 딱 피키 돌잖아. 그래 딱이나 매워야 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워줘야지 해별아. 어? 아니 구워지지도 않아서 이거. 오케이. 네? 갈게. 아 덕권 형이 예약했겠습니다 형님. 얘가 고기를 야 이 십지야다. 왜? 그럼 제대로 구우라고 아까부터 뭘. 고기가 구웠다면 없어지고 이상하게 구워지고. 장어야? 장어다 장어. 말렸다 말렸어. 아니 나 잘 구우고 있어 진짜. 너를 만나. 뭐가 자꾸. 잘 구우고 아 이거 무형이 장어. 고기가 왜 이래 모양이. 남자기로. 왜 이렇게 길어. 아 소고기를 이렇게. 그렇다 소고기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 진짜 뭐야 이게 뭐래 이 뭐야 팔별이 누나 팔별이야? 누나 네. 오마카세밖에 안 가봤지 누가 꺼주는데. 어 아 그러니까 좀 가요. 누나 요리는 어? 그래 맞아 요리는 잘해. 어 그치 그치 아 내가 쓰는 전문가이가 아니라 그래? 고수들은 많이 답답하시죠 요사님. 어 답답해 근데 여기를 봐도 답답 여기를 봐도 답답해. 여기를 아 진짜 대박인 거 알아? 근데 요사님은 이제 근데 나이가 이제 직계를 이제 안 들으실 나이. 어 너 원래 방식 나이. 아 알았어. 아 죄송. 아 3년대. 아 나이 들이 안 되거든. 아 근데 저는 애초에 등수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좀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뭐라 진짜 죽고서. 아 저는 이제 그 직급 자체가 없었어 가지고. 그래 대표 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요사님. 진짜 막내딸이다. 근데 누나 동안이야 근데 누나. 요사님 얘기 나쁘진 않다. 그치. 아줌마보다 낫네. 그게 왜 요사님이라고 한 줄 알아? 누나 운전 실력 보고. 아니 나 진짜 저번에 빠지고 갔는데 진짜 두 번만에 주차할 수 있는데 진짜 여섯 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어 근데 내가 주차를 왜 그렇게 하지 했는데 어 내렸어. 주차가 삐딱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 그럴 수 있어 했는데 이제 내리려고 했는데 비상등이 안 꺼지는 거. 어 비상등을 왜 켜놨지? 그건 양반이야. 세 번이나 잘못 든다니까. 가평 가는 길이 좀 그나마 쉽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경로를 일탈하였습니다. 이걸 세 번이나 했어. 멀미가 너무 늘어났다. 그래 누나 근데 누나 조만간 핸들 압수당할 수도 있어. 좀 안전하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운전 화이팅. 예 안전운전 화이팅. 딱 하나만 얘기하면 괜찮아 디아나? 최고는 안 굽는 사람인데 고기 굽는 최근에 하면 잘 굽네. 장어 아니지? 돼지갈비 맞지?
아니 그냥 물어보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내가 하는 돼지갈비 잘 굽고 있는 진짜 봐봐. 너 이런 거 같지. 어.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좀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 고마워. 이 새끼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아. 야 새끼 너무 이래. 김이상궁 아니야? 내가 구워준 거. 이거는 지 아니었지 맛보라는 거지 지금. 아니 너 레어 좋아한다며. 어. 한번 먹어볼게. 안 그랬어 이 사람. 그렇지 난 다 족족충이야. 좋은 게 족족충인데. 찔겨. 아 더리 깝잖아. 아니 뭐 소 찔겨? 막창이야. 조용히 하는데도 왕도 좀 부담되지 않냐? 너무 찔겨.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칭찬하는 게 칭찬을 받는 사람한테는 또 부담이잖아. 아 조용히 요즘 잘한다. 뭐 만나면 첫 달에 찍는다. 이게 얘한테 마냥 칭찬은 아니잖아. 또. 아 이제 나한테는 계속 천천히 찍으라는 건가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현준이도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나도 편애하는 게 있어. 예? 누구 편애하는지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 예? 닭콩이를 편해. 왜 하냐면 그런 닭콩이가 18,000개 많아. 오독환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방송을 하고 있구나. 아니 저 뒤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아니 뒤에서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현준이도 없으니까 말한 건데 해가지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와 감사해요. 화장실 갔는데 골다리를 사서 간다고? 어 근데 나는 원래 짐 다 챙겨서 나가. 이거 먹고 가. 지하철 안 먹어. 왜 안 먹어요? 동아리 갈라고 이제? 화장실 가면 돼. 가방 화장실 가는데 가방은 왜? 혹시 몰라서. 우리만 있는데. 아, 우리, 아, 요, 혹시 못 믿긴 하는구나, 이거. 내일 와라. 인사해. 내가 그럼 갈까? 런 준비하는 거 아니지, 종아라. 너무 시끄러워. 아, 진짜? 아, 그래서 갈라고. 들어봐, 어? 한 얘기하는 거 들어봐. 어. 뭐든 챙겨보자. 어? 예, 예. 아, 인터뷰 해주시죠. 인터뷰 해주시죠요? 저 준비돼 있어요. 아, 준비돼 있어요? 네, 준비돼 아, 술 얼마나 드셨나요? 술 5잔 잠깐만. 어디가? 그러면 그 혼자 있잖아 지금. 벨벳 언니가 지금 고기 구우라 해놓고 다 어떡한거야. 너 오늘 신여잖아 구워. 아니 술이 아무도 어? 없어 지금. 아니 오늘 신여잖아 구워. 너무 심해. 아, 누구를 위해서 구입고 있는거야. 아니 일단 구워. 왜 신현우 거기 안 신현우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일단 구워. 나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럼 너가 잡을래? 내가 구울까? 와. 너 소금이야? 아 나 소금 구우려 놓고 이거 아무도 없어. 해변이 거기야. 해변이 좀 저기 고기 잡고 있으니까 너 고기 좀 말고. 근데 누나도 술 잘 먹어? 나 소주 한 병만. 아 진짜. 오. 주사는 어떻게 돼? 주사는 그때 다르긴 한데 지랄 날 때도 있고 그냥 얌전하게 잘 때도 있고 부장님 날 때도 있고. 근데 가만 보면 근데 그건 맨정신이긴 했고 가만 보면 약간 가만 보면 누나의 눈을 보면 약간 두 개의 자아가 있을 것 같은 거. 내가 또라이 같다는 얘기니? 아니 또라이 같은 건 아니고 어. 그냥 약간 좀 아, 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누나의 첫인상. 첫인상? 어. 아 얘는 약간 얘는이 아니라 아 약간 편하게 해보려. 아니야 어 이 누나는 약간 가면 쓴 약간 좀 가면 척척 척척. 어. 근데 미안한데 너랑 나랑 말을 나눠본 적이 없어. 아 진짜 아니 첫인상 물어본 거 아니야 누나. 어. 아 그 첫인상으로 알 수 있다. 이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근데 그거 있잖아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야. 아 맞지 어. 맞지. 그럼 지금은 어떤데? 마스크 걸. 아저 미안한데 저희한테도 특별권 있나? 아 장난입니다 장난. 사가지가 없다. 아, 농담입니다. 기분이 안 돼. 농담입니다 농담. 오빠들 예. 들으셨죠? 언니 원준이가 어제 언니랑 합방하면 너무 어색할 것 같다 그랬다. 예? 근데 그건 팩트야. 근데 팩트야. 어, 왜냐면 둘이 얘기를 많이 나눠본 적이 그냥, 없어가지고. 그냥 약간 그게 어떠냐면 안녕 그러고 담배 피워. 아니, 그냥 끝이야. 아니 비방에서 얘기 잘 안 해 나 원래. 그냥 안녕 담배고 끝. 비방에서 얘기 잘 안 합니다. 원래 방송에서 얘기해야죠. 그래도 여기 현준아 너무 얼굴 믿고 가는구나. 예? 저 얼굴 안 믿습니다. 그냥 오디오 실로 가는 거죠.
야, 슬슬 다 배치렀어? 네. 내일 아침에 일정 있는 사람. 골고루 비비고 있습니다. 신입장. 아, 그래? 그럼 슬슬 이제 일정이 있거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빨리빨리 빠빠이. 언니, 거의 냅두고 어디 가시려고요? 나 밥 먹을 거야. 오, 눈이 빨개졌어. 눈이 빨개서 무서웠어. 괜찮아? 어, 가고 싶은데 밝다. 삼룡! 야, 그래. 카메라 줘. 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야! 내가 정확히 10분 뒤에 올 거야. 왜요? 10분 뒤에 와서 남아있으면 나랑 술 먹는 거야. 뭐야, 여자친구 만나러 가네. 아니, 10분 동안 자리 비울 테니까 갈 사람들 10분 안에 가라고. 10분 말고 5분 안 돼요? 너무 길어가지고. 5분? 알았어, 5분 지금 몇 시야? 아니, 5분 뒤에 있으면 못 가는 거야, 집에? 당연하지, 나랑 술 먹는 거지. 1시 27분이니까 5분 줄게. 네. 어, 나 아예 딴 동네 갔다 올 거야. 네? 걱정 말고 오세요. 룸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룸을 가요? 아이고. 괜찮아? 네. 아, 여러분들 5분은 5분은 충분히 아예 딴 동네 가서. 아, 잘 먹었다. 왜냐면 내가 앞에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못 갈 거 아니야. 할짓없는 백수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담배 피면서 기억. 어디 보다? 어, 이거 포획살에 샀네? 럭이 나왔어. 왜 안 먹어, 미친 새끼야. 미친. 내 우리 뭐하냐? 계획 없는데. 쉬자. 내일 쉴게요. 쉬어도 돼. 하율이 원래 휴방이었잖아. 어제 금요일 날 큰 거 있으니까. 큰 게 아니고 좀 추석에 뭐. 내일 휴방할게 형들. 금요일 할 거는 다 준비. 그럼 어제 뭐 휴방인데 두 탕 했으니까. 애들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좋다. 애들이 좀 좋아하네. 그래도 나랑 술 먹는 거를. 그렇지. 그치. 좋아하지 다들. 그치. 애들 입장에서 행복하지. 그쵸. 그쵸. 몇 개 받았냐고. 무슨 의미가 있나? 아 근데 엑셀도 웃기더라. 애들 정치하는 거 보니까 존나 웃기더라. 겜순이도 존나 웃기고. 이 정도면 뭐 두세 시간에 엑셀은 뭐 할 법해. 왜 남들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많이 터진 것 같아요. 35만 개 받았고 이렇게 해갖고 더 터진 것 같아요. 그럼 몇 개 받았어? 방송할 때? 아, 넘길 때? 아. 대충 못 받아. 40? 40만 개 받았어? 40명, 40. 많이 받았다. 45만 개? 진짜? 많이 받았네. 엑시스님 감사합니다. 진짜? 40명? 많이 받았네. 그래, 여러분들 저 30% 떼니까 애들한테도 많이 가니까. 애들도 너무, 애들도 좋을 거고. 그리고 개인 방송에서 받는 풍이랑 또 달라요. 경쟁 붙여놓으면. 얘네도 얘기하잖아. 자기 개인 방송에서 못 받는 풍이라고. 개인 방송에서는 뭐 2, 3만 개 받던 애들이 뭐 10만 개 뭐 받아버리니까. 또 이게 그게 엑셀이지. 어쨌든 돈을 떼주는 거는 개인 방송을 받는 거랑 똑같이 받아가니까.
아니야, 근데 나도 파트너 수수료 떼고 거기에서 30 먹는 거니까. 그래도 비슷하지. 아휴, 나 이제 재밌는 게 너무 좋아. 쓰레기 처음 너도 주의. 봐라, 쓰레기 처음. 고기 좀 먹으라니까. 엑시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 좀 취했습니다. 네, 저 취했고요. 너무 기분 좋게 취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우리 애들 너무 다 이쁘고 착하고 봉트. 술 냄새나? 서초에 가면 마무리 다 했니? 네. 근데 몇몇 애들은 서초에 가면 가야 되는 애들이 있던데. 그러면 갔다 가야죠. 음료를 줘야 돼. 아니지, 뭐 또. 그거 뭐 다음에 와서 가져가면 되지. 그냥 가래요.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다 자야겠다. 한식 아니야, 한식. 가래요, 집 가서. 5분 지났다고 벌써. 아니야, 애들 또 카카오 부르고 이러면 5분 더 걸릴 수도 있어. 한 1, 2분 있다가. 가야지. 에코 저거 누가 건드린 거야? 에코 그래 확인해봐. 어? 예. 네. 얘기해놨어요. 얘기해놨어. 누가 건드린 거야? 하긴 왜냐면 서초회관 뒷방은 여러 애들이 쓰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니까 누가 자꾸 세팅을 건드리고 이런 게 많아.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고 침대방은 진짜 잘 만들었더라. 내가 오늘 가서 봤는데도 방송할 만 나겠더라. 야, 내가 카메라 들어 들어가면 좋고 그러니까 너가 나 핸드폰 없어요. 나 화장실 갔다 들어갈 테니까 너가 카메라 들고 들어. 거기 있어? 뭐 내기했어요? 남아 있냐 없냐? 많이 급했나? 아, 내 가방 두고 갔다. 갈 거야? 아, 나 가야지. 갈 거야? 안녕히 계세요. 가. 회장 가. 회장. 다 갔어요, 근데 대표님. 아, 괜찮아. 가야지. 다 갔어요. 술 먹을 사람만 남아. 아, 진짜 다 갔어요, 대표님. 어, 다 갔으면 가도 돼. 어차피 나. 아, 전현현이도 간대요. 근데 혼자 남으셨어. 어, 상관없어. 혼자 남으셨어. 어, 상관없어. 아,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카메라 세워놔. 먹자. 뭐야? 어, 종환이 안 갔구나. 일로 와. 종환이 일로 와. 역시 어린이형. 끝났어요? 어? 끝났어요? 뭔 소리야? 뭐야? 뭐 어디 갔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뭘 니는 너 왜 들어가 미친년 일로 와. 정신을 나갔는데. 짠만 치고. 짠만 먹지 마. 아, 어, 저는 먹죠. 운전해. 야, 이게 일반 손님 들어오니까 그랬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 지금은 괜찮지. 어. 아, 근데 이런 얘기 하면 해도 돼? 너무 판 뛰는 건데. 초맹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인간극장 부금 종료. 아이고, 저희가 대표님을 더 어디를 가겠습니까, 대표님. 저는 대표님도 못갑니다. 야, 니네 나를 속일 거면 가방이나 좀 가져가. 아, 가방 무거운데. 여기 진짜 가래나 좀 있어야 돼. 진짜 가래나 좀 있어요. 거의 클럽 간대요. 클럽 간다고. 아, 저기 거예요. 클럽 가도 되는데 좀 인스타 좀 올리지 말라 그래. 아, 시발연준. 그럴게요. 시발연준. 우리 언니 클럽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갔어? 아,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아, 이 나이에? 나 갈 생각도 없어. 종식아. 네. 카메라 좀 들어서 찍어줘. 자, 애들아, 근데 너 오늘 다 술 먹는 멤버들 맞아? 네, 상태였어. 어, 그래. 오. 안녕. 저 버리고 갔어요. 상태였어. 아, 상태. 대도한테 안 갔어요. 대도야 여기. 어, 모기가 너무 많다. 안 가요. 소리. 자, 앉아갑시다. 여기 내가 하는 거? 저기는 내가 하는 거? 앉아갑시다. 아, 진짜? 응. 왜냐면 색깔이 어, 색깔이 네, 달라? 어, 네 게 좀 더 연해.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럼 내 게 맞나 보다. 야, 대표님 이거 술잔 뭐냐? 아, 진짜? 아, 아, 대표님. 아니, 아니 숟가락으로 먹여드려라. 아이고 대표님. 아이고 맥주가 아니 이 정도면 안 마신 거네. 인정? 예, 네, 맥주. 맥주. 이 짠이야 근데. 누가 가져갔냐? 진짜? 뭐? 내 넣고 내 아닌데? 홍언니 괜찮은 거 맞겠죠? 어, 하늘마 박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맞았네요. 다들 위례 있네. 감사합니다. 언니 가방 내. 이혼은 근데 진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아. 대표님. 아, 집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본집 갈 날 얼마 안 남았어. 그럴 수 있지. 유아한테 니네 그럼 안 돼, 진짜. 맞아. 언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언니 사랑해. 아, 근데 진짜 간 사람이 있긴 하네. 어, 그쵸, 갈아있는. 걔들 눈치가 없어가지고. 다빈이와 또 탈별이가. 다빈이랑, 다빈이랑 해별이. 다빈이. 다빈이. 누구야? 다빈이? 다빈이. 다빈이랑 해별이 갔어? 네. 진짜 맞네. 아, 그래, 진짜 간 거 맞지? 네, 네, 그래, 네. 가야지. 심플하게. 빙이 되셨다, 지금. 똑같아, 나 짠. 끝에 남긴 거. 아. 그럼 내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 예? 네, 한마디만요. 네, 맞아요, 진짜. 나도 먹을래 상태야. 기주 한마디. 저희가 더 감사. 너 눈을 돌렸나 봐. 너는 나랑 이렇게 술 먹는 게 처음이구나. 네. 저 근데 가락시장 기대하고 있어요. 가야지. 가락시장 그렇게 맛있다고. 아니 진짜 미쳤어 가락시장. 그렇게 맛있다고. 고기랑 계속 오. 나 진짜 가락시장. 부럽다 부럽다. 어, 대표님 여기 또 뭐 났어요? 지금 또? 심술똥 났어요. 심술똥? 어, 심술똥 났어요. 토레 좀 수사 맞아야 되겠네. 심술똥. 제가 다 상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 술에다가? 네. 와, 아, 진짜 와, 술에다가 와우. 너무 상관없는데? 맞아. 그래.
왜요, 대표님? 근데 약간 눈치가 보여서 그런데 혹시 가고 싶은데 나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설마 눈치없게 진짜 가란다고 가는 그런 눈치없는 애들 아니에요. 맞아. 근데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산 거야? 고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래? 이렇게 나요. 할짓 없는 백수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현준아 좀만 더 열심히 하자. 아, 백수 형님 감사합니다. 네, 현준아. 예. 방 카메라 줘 이제. 예. 해별이 언니들. 해별아, 난 안 그랬어. 가위 언니야. 한잔하자. 네. 가득 채워. 네? 막내기가 나랑 막내기가 막내기가 야무지게 잘 말더라. 근데 나 마늘 진짜 많이 따라. 야. 짠. 와. 이게 야, 이게 맞냐 이거? 이게 맞아요? 아 근데 맥주 따르면 맞아. 아니 이 정도면 이 한 잔에 보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 보내. 근데 지금 이게 여섯 잔째야 이렇게 따른 게.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자 한 잔 더 하자. 고생하셨습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한테 사기쳤어 가요 언니. 선생님 저 좀 보내서 먹어. 이렇게 또 보라를 배워가는 거지 해별아. 햄순이는 오늘 되게 행복해 보이네. 아 저는 근데 진짜 하니컷만 하지 말고 중카만 어떻게 안 될까요? 막 이랬는데 너무 생각도 못해가지고 호롱이 잘 퍼지지 않았나. 네. 감사합니다. 가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저요? 저 맥주만 먹었어요. 얘들아. 네. 나는 담배 한 잔만 피고 올게. 쏘리 쏘리 쏘리. 네. 야 그래도 의리 있다 씨발. 당연하죠. 이거 아닙니까? 형님들 담배 한잔 피겠습니다. 너네끼리 얘기하고 있어. 네. 할짓 없는 백수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전 이웃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계산은요? 니네가 해. 돈 없어. 조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넘어졌다고요? 일어나세요. 다들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 다들 좋은... BJ 다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대표님. 안녕히 계세요. 해별이다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큐. 조연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대리비 주고 가세요. 그건 난 모르겠고 대리는 뭐 알아서 하시고 내가 왜 내가 씨발 현준이 쫓아온 줄 알았네. 씨발 존나 놀랬네. 집에 갈 거야. 아 너무 취했어. 쫑아리가 너무 술을 많이 줬어. 해별이다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전기가 하세용 히읗뜻. 그래야지. 우리 애들 너무 고생했어. BJ 최현준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형님. 야, 너 차 두드려가지고 그 차 찌그러진 거, 씨. 고쳐, 씨. 이따 채운 거 할게. 조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청담골에서 2차. 그건 뇌절이고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연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청담굴로 빙수시킬게요. 안 됩니다. 청담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할 짓 없는 백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서 승자는 먼저 간 사람들이네. 아니요.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저 집에 여자 있어요. 안 돼요. BJ 정다빈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대표님을 모르다니 이게 인방이다. 넌 입 닫아 있냐나. 먼저 갔잖아. 먼저 가? 다빈이랑 해별이? 응. 두고 보자. 먼저 가?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누가 보면 뭐 새벽까지 붙잡는 사람인 줄 알아. 와, 먼저 가? 사이드로 본 것 같아. 뭘? 옆에 사이드 약간 뒤에서 툭툭 칠 때. 응. 조용히 누나 자빠져가지고. 진짜 조용히 자빠졌어? 자빠졌어. 진짜 자빠졌어? 그러니까 철푸덕하고 그냥 자빠지더라고. 병신. 사이드로 자빠져가지고. 그랬구나. 아, 난 너무 취했어. 알아본다. 종아리랑 통화해야겠다. 내 애착 인형. 조연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방종하지 마세요. 저 후식은 탕후루. 개소리 하지 마. 아, 술도 안 먹는 년 이분 개소리 하고 자빠졌어. 무슨. 잘 거야. 여보세요. 어, 나 잘 거야. 진짜 청담군 오는 거 뇌절이야. 진짜요? 말이 안 되지. 왜냐면 나 진짜 취했어. 어, 근데 저희 근데 취했는데. 이미 출발한 말. 아, 꺼져. 안 돼. 안 돼. 꺼져? 뇌절이야. 그건 진짜 뇌절이야. 네, 제가 꺼지라 할게요. 어, 진짜 뇌절이야. 진짜로? 진짜 뇌절이야. 나 방종할 거고. 네. 뇌절이야. 나 집에 안 갈 거야, 그리고. 아, 오케이. 알았어. 오늘 고생했고. 파이팅. 추석 잘 보내고. 네, 추석 잘 보내시고. 쿵카이사르님 별풍선 어? 10개 감사합니다. 눈치 있으면 서초회관에서 2차 하겠지. 추석, 어, 추석 동안 너무 고생했고. 네. 뭐야, 선물도 너무 고맙고. 내가 뭐랄까, 너한테 그 추석 선물을 받는 게 맞나 싶다. 너 어머님이랑 얘기를 했지만 어머님한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어?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어머님한테도 고깃값 100만원밖에 안 나왔네. 그래도 네. 많이 안 나왔다. 그러네. 아, 근데 여기 진짜 맛있지 않냐? 진짜 맛있어. 내가 계산했죠, 여러분들. 양아치도 아니고.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원래 휴방인데,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뭐 솔방일 것 같은데 그래도 텐션 잘 살려서 일어나서 운동하고 방송 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말 결산인데 많이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우리 최근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조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다 왔는데. 방종, 바이바이.